XSFM입니다. I.D.W.K. 지난 시간에 저희는 베트남 전쟁의 배경, 한국군 파병의 이유, 베트콩의 개념과 구정공세, 미라이 학살, 김종수 소위 학살 사건, 폭리 폭넛 학살 사건 등, 베트남 전에 얽힌 민간인 피해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 파월 한국군과 관련한 의혹들 그리고 그것이 의혹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7월의 첫 번째 그것은 알기 싫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 지난 주까지 우리. 엑세스 FM 미디어 센터의 바깥에는 한강이 있었는데 어, 오늘부터는 황하가 범람하고 있어요. 이틀짜리 장마가 지나갔습니다. 반쯤 잠긴 밤섬을 바라보며 전해드립니다. 엑세스 FM의 히스토리 사건 파일 그곳은 알기 싫다 만들고 있는 엑세스 FM의 책임 프로듀서 유엠씨 인사드립니다. 유만상 PD가 바람 없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이상 평론. 네, 대단했어요. 열렬한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편집하면서, 어, 욕먹을 줄 알았는데, <laughs> 예, 하도 하도 발로 만들다가, 제가 전해드린 가장 진심은 그거였거든요. 그 지난 방송에서. 음. 어, 손 이상 선생이 음. 어, 평론을 이상하게 해서 그렇지, 이제까지 이상한 걸 평론한 적은 없었다. <laughs> 그러니까그 신뢰를 버리지 않았던 게주요했던것 <laughs>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하여튼, 지난주에, 카프카랑 비교되는 네. 그 대문호 있잖아요. 아, 최경환. 최경환 작가. 네. 오늘 당 대표 불출마 선언을 맞습니다. 했더라고요 안타깝습니다. 보셨어요? 네. 아 그래서. 앞으로는 사과에 정진하겠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이제 좀 유심히 보게 되잖아요. 네. <laughs> 지난주 이후로 그렇죠. 애정이, 네. 애정이, 애정이 생겨서. 그래서 애정이 생겨 쭉 보니까 여지없이 사과를 하더군요. <laughs> 이유를 불문하고 <laughs> 국민께 사과를 한다고 일단 일단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 평생 정치를 하면서, 네. 그살이사욕을 채운 적이 없대요. 그래, 그래. 네. 그런 얘기를 막 줄줄줄 줄 하다가, 네. 이 작가의 풍모가 드러납니다. 뭐, 여기서. 어떡해. 그 자기가 죽어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만 있다면, 네. 골백 번 고쳐 죽겠다고. <laughs> 이런 얘기로 문장이 끝나요. 네. 그 골백 번은 누가 살려주죠? <웃음> 그러게요 <웃음> 당내에 네크로맨서가 있어가지고. <laughs> 하여튼 계속. 네. 그쪽은 활동 <laughs> 네,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 우리가 이 문학의 관점에서 아, 정치를 마음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지난 한 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 주에는 문학이 아니고 아, 천체 이야기를 <laughs>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목성에는 말이죠. 현재까지 나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 위성이 예순 세개있답니다 많죠? 지구엔 하나인데? 그러게요. 그 중에 가장 큰 주요 위성 4 개에 음. 아, 인류가 붙인 번호가 1, 2, 3, 4번입니다. 순서대로 이름이 이오, 에우로파 혹은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뭔가 그 장충동 오도바이 골목에서 많이 보던 그런 이름입니다. 지름이 지구의 4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되는 위성들입니다. 크고요. 달처럼 공전과 자전의 주기가 같습니다. 목성의 입장에서 볼때이4 개의 위성은 한쪽 면만 보입니다. 계속 한쪽면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위성이 자전을 하고 있는데도 한쪽면만 보인다. 그럼 우리가 볼때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음. 그 이유는 목성의 중력이 연락 했기 때문이다. 음. 라고 합니다. 음. 또한 이네 개의 위성을 묶어서 갈릴레이 위성이다. 라고 하는데 갈릴레이가 이 위성들을 구경을 하고 나서 천동설이 틀려먹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 그 이름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 이름은 보통 제우스가 꼬셨거나 음. 연애했거나 네. 연애하려고 납치했거나, 음. 혹은 꼬시려고 다른 모습으로 뮤테이션에서 꼬신 음. 여성, 여신, 미소년, 요정 등등의 이름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에 보문서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위성이 많은 것을 보니, 음. 어, 저 별은 RM이구나. <laughs> 뭐한 것이 천문학자들의 당시 상상력의 한계였던 모양이죠. 네. 거기에 뜻을 맞춰서, 나사가 만든 목성 탐사선의 이름은 제우스가 바람을 피울까 봐 경계를 한시도 늦추지 않았다면 아내의 이름에서 따온 주노가 됩니다. 목성을 잘 구경하고 있어라 이런 뜻이겠죠. 아무튼 한국 시간으로 2016년 7월 5일 낮에 저희들이 점심 먹고 있을 때쯤에 휴스턴을 출발해서 5년간 28억 킬로미터를 여행한 무인 탐사선 주노가 목성의 궤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처음에 날려보낼 때 예상했던 도착 시간보다 1초 빨리 도착했다고 합니다. 되게 그렇게까지 유능한 가 그러니까 되게 유능한가 봐요 진짜. 와. 예, 우리는, 뭐 저는 이거 이 네. 이야기를 일곱, 일초 빨리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제가 허구원 날이 고속터미널에서 겪는 <laughs> 5분 연착, <연장. 웃음> 그게 계산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자. 잖아 매일 아침마다 겪죠. 내비가 네. 계속 계속 시간이 늘어나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laughs> 요즘 내비는 또 시간 늘어나면 화낼까 봐 음. 시간을 안 줄이는 쪽으로. <laughs> 아. 아, 애초에 많이 질러놓고. <laughs> 충분히 질러 놓고. 맞아요. 그그그 그, 그 상태에서 한 3분 이렇게 줄어들면 되게 기쁘잖아요. <laughs> 맞아요. <웃음> 하여튼 이렇게 아그 정도로 정밀하군요. 그렇답니다. 음. 알려진 바에 의하면 목성의 방사선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어허. 말씀드린 위성 중에 목성 최근 방에 있는 2호 위성의 표면에 사람이 반나절쯤 서 있으면 피폭 당하는 방사능의 양이 30시버트 이상이라고 하는데 지구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양의 수백만 배 정도가 되고 음. 말 그대로 오늘 내일 안에 가게 되는 수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틀 동안 서 있으면요? 예. 80W 이상 노출되면 그냥 편안하게 보내주는 쪽으로 선택한다고들 하더군요, 보통. 오. 예. 이거를 견디기 위해서 준호에는 방사능을 견디는 우주탐험용 장비들이 들어가는데, 네. 그 중에 예, CPU RAD750이라는 게 있는데, 네. 우, 우, 지금 웃고 있는 이유는 예, 우리 아는 친구 이름이 그거라서, <laughs> 예, 라디750이라는 작곡가가 있어요. 네. 우리 데스크탑에 박힌 CPU들에 비해서 연산 처리 능력이 아주 후졌는데. 아, 그래요? 그, 우리 왜 탱크, 음. 저, 국산 탱크 같은 거 생각하면, 도스 깔려있는, OS 깔려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음. 네.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음. 중간에 다운되면 안 되니까. 사실 검증된 걸 선택하는군요. 네. 성능보다는. 그렇죠. 음. 대신에 방사능과 태양풍을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음. 그 상황에서 컴을, 그 컴퓨터를 쓰고 앉아있을 사람은 아직 개발이 안 됐으니까. 그냥 우주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구글 두들 오늘자를 보고 에, 문득 떠올라서 목성에 대한 이야기를 떠들어봤는데 음. 실제로 시사피디 눈에 띈 것은 기사들 끝에 줄에 짧게 나온 얘기였습니다. 뭡니까? 음. 준호를 개발하고서 이 목성의 궤도까지 날리는데에 나사에 들어간 돈이 11억 달러. 11억 달러 네 한가로 얼마죠? 오늘 제가 은행 갔다 왔잖아요 네 가면 벽에 써 있습니다 사실 때와 파실 때네 파실 때 기준으로 1조 2700억 정도입니다 1조 2700억 이 돈은 이건희 회장의 알려진 재산의 10%음 이재용 부회장 재산의 15%음 구본무 회장 재산에서 500억쯤 빼면 나오는 돈입니다 음 적네요 예. 네. 두말할 것도 없이 4대강 개발 비용의 17분의 1입니다 어네 <laughs> 그 여기서 그럼 우리는 각 그룹 그 재계에서 네. 각 그룹에 하나씩, 하나씩 쏘면 <laughs> 화성 지점을 뚜레주르를 네. 아, 목성이구나 <laughs> 낼수 있을지도 모른다. 주노 뭐 무슨 점을 주노 점아주가능 주피터 점이죠. 생각보다는 <laughs> 네저렴하군네네 네. 여기서 하나 정도만 확실한 것 같아요. 뭐예요 한국은 부자인 편이다. 음 이거 어떻게 어떻게 확실할 수 있을까? 달리 얘기하죠. 한국은 부자인 편이다는 아니죠. 한국의 조수는 부자인 매우 아, 부자다 세금의 양으로 생각해보자. 4대강개발한 아, 비용으로 아, 생각해보자. 그렇죠. 네. 여러분이 혹은 우리가 방송 여기 앉아 있는 네 사람이 네. 얼마나 평상시에 헐벗었을지라도 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한국이 얻은, 얻는 돈은 어마어마하다. 음. 네, 그렇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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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 그게 사람이든 기업이든 먹거리든 간에 투자하면 투자할 수 있다. 음.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만드는데 35억 쓸 것이 아니라. 음. 네, 오늘까지 또... 나온 바에 한번그 표절래요. 이 네. 그래요? 그렇대요, 또. <laughs> 근데 또 우리나라 또 취향이죠. 네, 4대강에 뭐... 이런 걸. 네. 같은 돈이라도 네. 17배 정도 빌려가지고 네. 4대강에 쓰고.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지금 네. 눈앞에 지금 황하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강바닥을 파지 않아도요. <laughs> 비가 많이 오면 알아서 한번 파집니다. <laughs> 그니까 저 흙이 어디서 왔나 아까 그 알아봤죠. 네. <laughs> 개인적 비가 오면 불어나요. <laughs> 돈은 어... 여러 방식으로 쓸수 있고. 네. 한국은 돈이 많다. 음. 이런 되자는 결론을 내면서 한국의 돈이 어쩌다 많아졌나 열심히 일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들 중에는요 참전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하고 나면은 나중에 평화시대가 왔을 때 정리해야 될게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 한국은 자기들이 당했을 때도 정리가 안 됐고 자기들이 누구를 당하게 했을 때도 정리가 잘안 됐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다시 이어나가 볼 겁니다. 네. 광고가 많네요. 아 그래요? 봐봐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 대리운전. 데볼프, 제뉴인, 레더, 크래프트.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 맛있는 다이어트, 토탈케어 아임닭.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릎핀. 당신 편의 생각보다 크님, 민주노총. 100% 단일품종, 쌀룬 쌀, 눈쌀, 하루 세끼밥 먹자. 김치가 생각날 땐콕 집어콕.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모바일 음악 플랫폼 바이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XSFM입니다. 3D 디자인 업체를 위한 GTX 960, 970 혹은 향후 GTX 1070과 1080에도 문제없을 디자인 업무 시스템. 좀더 고사양이 필요한 자동차 디자인을 위한 쿼드로 그래픽 맞춤 시스템. 디자인 업체의 자재 담당자는 한참 머리를 쥐어뜯으며 사양을 맞춘 후에도 고장이라도 나면 어쩌나 발을 동동 구릅니다. 컴스테이션을 떠올려 주십시오. 견적부터 A/S까지 그냥 저랑 대화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의 미래를 위한 투자 주식보다 컴스테이션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컴스테이션과 조용한 형제들을 믿어 주십시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꼭 콕 집어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때는 꼭콕 집어콕 밥은 매일 먹는데 이왕이면 좋은 쌀을 먹어야 되지 않아? 하루 세끼 밥 먹자. 몸에 좋은 쌀, 눈, 쌀은 쌀을. 하루 새끼 드세요. 광고와 생활. 광고와 생활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며칠간 집중홍우가 내렸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들 피해가 없으신지 걱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살던 집을 조금 더자오선상조지대로 내려간. <laughs> 김상조 기술행정관이 노심초사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어저께 하루 종일 집안에 <laughs> 있는 CCTV로 <laughs> 네. 체크를 하면서 김상조 기술행정관은 집에 CCTV가 있습니다. <laughs> 네. 이것은 이제 누구의 인권을 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자서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근데 그게 아니고 얼마 전에 누군가가 김상조 기술행정관네 집에 창문을 열고 뭘 가져갔대요. 네. <laughs> 그래서 네. 2014년도 아디다스 슈퍼스타. 네. 출전된 네. 건데 올백? 올, 올백은 아니고요. 흰검. 흰검. 네. 힌검. 네. 예. 하여튼 넌 내가 차야 된다. <laughs> 신정동의 에, 흰검 아디다스 슈퍼스타270 훔쳐가신 분. 읽 <laughs> 네. 버릴 까요 돌아, 돌아가시게 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어제 경남지방에서 지진이 있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음, 음, 저녁에. 맞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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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부산에 사셔가지고 음.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렸죠. 네. 음. 아버지 지금 그쪽에 지진 났다는데,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음. 언제? <laughs> 네, 뭐. 그랬다고 하면. 무디신 편이신가 보네요. 예, 예. 네. <laughs> 그래서 뭐, 저, 보통 이런 문제는 트위터가더 빠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뭐 트위터 같은 데 따가지고 뉴스에서 보냈나봐요. 어. 그 뉴스에 자료화면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온 거 보니까 예. 방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던 마르티즈가 음. <laughs> 깜짝 놀라는 걸 이제 <laughs> 네. 예. 지진 관련된 <laughs> 네. 영상이라고 틀어주더라고요. 네. 하여튼 우리나라도 이제 천재지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 이런 천재지변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곳간을 채워야 되죠. 아, 네. 하루 일로 광고 얘기 안 하고 자기 생활 얘기만 하랬더니 곳간을 채울 수 있는 물품이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죠. 아,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쌀이죠. 쌀이죠. 쌀. 어떻게든 네. 당분은 보충을 해야 됩니다. 네. 예. 하루 세끼 밥 먹자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드백이 상당히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네, 네. 네. 하루 종일 게시판만 들여다 보시고 네. 계신다는 <laughs> 설이 있습니다. 거의 네이버 지식인에 있는 태양왕 같이 <웃음> <웃음> 늘 기다리고 계세요. <laughs> 그냥 그저 뭐냐 세스코 게시판처럼 자기 네. 고민을 쓰려도 <laughs> <laughs> 답을 해주실 것으로 네. 보입니다 어 그래서 또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바로 대응을 해주세요 네 쌀과 찹쌀의 세트를 만들어 달라 네. 이렇게 하니까 바로 항목이 생기고 <laughs> 바로 항목이 만들어집니다 아니 처음에 우리 미팅할 때는 <laughs> 음. 아니 뭐 개발 비용도 그렇고 음. 뭐도 그렇고 <laughs> 뭐 어렵다고 그러니까 막 되게 패키징 비용 때문에 복잡하요 둘이 못딱못 대화하면서 해. 아 사업가시구나 했더니 네. 아니었어요 <laughs> 뭐다 만들어주셔 네. 뭐 현미 세트도 만들어 달라니까 어. 바로 또 생기고 네. 그리고 이벤트를 또 한다고 하네요. SS몰에서 신동진 쌀을 구매하시고 포토우기를 작성해 주시면요. 대체 쌀을 가지고 포토우기, 아, 밥 찍은 거? 네. 아, 아니, 저... 뭐 밥을 지어도 되고, 뭐쌀 네. 패키지를 사진을 찍어도 되고. 그래요? 사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쌀 안에 네. 뭐 아이폰을 넣어도 되고, 네. 뭐든 하시 네. 뭐. <laughs> 그렇죠. 뭐든 하시면. 커미시 먹고 있다든지, <laughs> 뭐. 상관없습니다. 커미시 <laughs> 네. 네. 먹었도 되겠네요. 네. 네. 그렇게 작성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성착순, 성착순으로. 네. 네. 100분? 그렇게 유자차를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또 유자... 어디서 났을까요? 유자차 1kg 짜리예요 네, 네. 커요. 유리으은 돼가지고. 이거 저희가 검색해봤는데 비싸요. 심지어. 유자차 품목이 있고, 오미자가 섞인 유자차가 또 있다고 하네요. 음. 네 그래서 상품은 랜덤입니다, 랜선하신 거야, 그것도 <laughs> 살론 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왠지 좀, 딴 데서 대금을 받을 게 있는데. <laughs> 못 받아서. 못 받아서 유자차로 받았다는 설이 있어요. <laughs> 네. 그런 짐작을 좀 해봅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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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도 짧고 이러니까. <laughs> 빨리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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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자차 필요하신 여러분. 네. 유통기한이 짧은 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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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참에 매 고간도 채우시고. <laughs>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쌀을 샀으면 네, 반찬도 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 네. 콕지 네. 머콕 네. 네. 김치. 네. 맛보기 세트가 지난 달에 엄청 많이 팔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품절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는데 네. 음. 조금 많이 맛보기 세트가 굉장했습니다. <laughs> 그동안 맛보기 세트에는 품목별로 1kg였거든요. 네. 3kg 하나에 1kg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구성이 됐다고 하네요. 음, 맛 많이 보기 세트가 나왔습니다. 네. 네. 맛을 좀 많이 보셔도 됩니다, <laughs> 네. 이제. 콕지복콕 김치가 다른 곳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네. 그 그래, 중에서 홈쇼핑이 가장 저렴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 홈쇼핑보다 저렴해요, 세트. 아,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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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 긴급 수혈했습니다 저희가. 네. 일주일간 판매되고요. 이게 말이죠. 어, 우리가 홈쇼핑 회사처럼 어, 전화를 해가지고 음. 막그 사업주한테 윽박을지르는 사원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걸 담당하는. <laughs> <된다면은. 웃음> 네, 근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홈쇼핑보다 싸게 받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7월 7일부터 딱 일주일간만. 네. 하죠. 홈쇼핑에서 4만 900원에 파는 품목을 3만 9,900원. 네. <웃음> 잭 <웃음> 마케팅이죠 이거. <laughs> 네. 그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 이용. 바라고요. 네. 그리고 빅그린 헤어 케어 3종 있지 않습니까? 아, 샴푸 네. 트리트먼트 헤어팩. 네. 그걸 9,800원에 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품도 3반기 세일에 들어갔고요. 네. 근데 지난달에 원 플러스 원 행사해가지고 되게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그래서 별로 살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도, 저도 동감하기 때문에. <laughs> 원 플러스 원이면 거의 그래도 한 2, 3개월이면 쓰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네. 그래도 또못 구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일에 들어갔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퓨어체크도 세일 들어갔고요. 네. 아로니아진 복수구매 할인 행사도 하고 있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엑세스몰의 네. 지진 대비책. 쇼핑이다. <laughs> 쭉 옆에 앉아 있던 윤세민 기자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와, 그저께 제가 네. 그 방송을 못한 죄로 네. 요파시 형에 처해졌었죠. 아. <laughs> <laughs> <나>. 네. <laughs> 가서 열심히 드립치기 형 노역을 <laughs> 당했죠. 네, 노역장을 마치고 야실로복귀하습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다. <laughs> 고생하셨네요. 아 그리고 그이상문제 평론이 예, 예. 워낙 큰 대박을 쳐가지고 아. 그래서 우리 윤세민 인턴 기자가 욕을 훨씬 넓었다. <laughs> 욕이 달리려는 찰나에 <laughs> 살았다. 예. 네. <laughs> 네.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이, 이번 주에 물어봤어요. 뭐 방송 그 나쁜 평 없던데요? 그랬더니 네. 본인 이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더군요. 네. 네. 그거에 가렸다고 네, 다른 네. 평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laughs>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주 저도 들어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들어봤는데 음. 제가 참관을 하면서 음. 이제 카인 홍성각 기자의 방송도 참관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환타님의 방송도 참관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두 분의 방송을 옆에서 이제 참관을 하면서 네. 카인님처럼 하면 안 되겠고 <laughs> 환타님처럼 해야겠다라고 <laughs> 어. 생각하고 이제 대본도 그런 식으로 쓰고 네. 그렇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카인형 같더라고요. <laughs> <그래>. 이상하죠? <laughs> 그러면서 이제 카인형이 어떤 병에 앓고 있는지도 알게 됐어요. 쉬지 않고 원고를 읽고 싶어지는 병이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마음에 여유가 아,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네. 네. 음. 그니까 그, 이렇게 소그 이렇게 눈 가리는 것처럼 네, 네 그런 실제로 거잖아요. 그 나오시는 모든 게스트분들이 다 겪어요. 음 자꾸 말을 걸어 <웃음> 이거 <웃음> 빨리 <웃음> 읽어야 되는데 해죽겠는데뭐 한마디 이렇게 하면은 청취자들 그중 일부도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음. 예아 자꾸 말을 걸지 말라고 그죠 그죠 죠예 네, 맞아요 네. 네. 네 뭐가 정답이죠? 저는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뭡니까 나가 서 혼자 읽어 불련야겠다 <laughs> <laughs> <분류돼야 그래서 웃음> 어떤, 어떤 청취자가 <laughs> 네. 그, 홍성갑 씨를 오디오북을 만들어주라 <laughs> <laughs> 배경도, 음악도 깔아주고, 뭐, 그런 걸 봤습니다. 오디오북 했지만. 히키코머리. 네. 홍성갑 씨. <laughs> 네. 힘내시고요. 힘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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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베트남전의 상황, 그리고 베트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학살과 관련된 몇 가지 사건들과 김종수 소위 학살 사건과 미라이 학살 사건, 음. 그리고 폭리폭로학살 사건 등몇 가지 학살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이게 이제 동아시아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 역사가 관제예요. 어, 관이 그렇죠. 허락해줘야 그게 음. 역사책에 남아요. 네네. 그왜 도서관 가면 볼수 있는 그 북한의 역사책 본걸 한심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꼭다 수령님이 뭘 했거든. 예, 음. 네. 환빠 마냥. 근데 문제는 이제 역덕들에 한계가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건 그 예. 덕후 일만해서는 알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네. 예. 많이 이게 베트남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겠습니다 많은 음. 예, 그렇다고 해도 초심자들을 위해서 한국이 월남전 얘기를 너무 안 하다 보니 음. 음, 이거는 이제 그 오랜 세월 그렇게 뭐 고엽제 때문에 뭐 힘들어하시고 계신 음. 이저 참전 용사 여러분들께도 이해가 아닌 거죠 한국이 월남전에 대해서 이야기잘안 한다는 것 말이죠 음, 그렇죠. 아, 그런 이야기도 예, 정보사만 말씀을 드렸고 네네. 그리고 본론을 펼치다가 말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학살 사건은 지난번에 있었던 폭리 폭넛 학살 사건 같은 경우는 베트남 측의 자료 말고도 뭐 미군의 조사 보고서라든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아요. 한국과 미군의 사령관이 주고받았던 서신. 뭐 네. 이런 것들이 남아 있고 특히 이제 생존한 소대장들을 만나서 또 증언을 받았기 때문에 어 높은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예. 네.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학살 사건의 경우에는 음. 베트남 현지 자료와 그리고 현지 이제 생존자들의 증언, 네. 그리고 이제 이를 토대로 연구한 자료들만 남아 있고 음. 그외 겹차 검증할 만한 자료들이 없는 학살 사건입니다. 네. 음. 즉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학살 사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로스 체크가 안 됐다는 건. 연구자들이 게을렀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크로스 체크가 안 되길 바랐을 것이다라는 음. 추측이 저희들의 추측이긴 합니다 뒤에가 또 말씀드리죠 네, 네. 그래서 하미 마을 학살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미 마을 네 알파벳으로 쓰면 (HAMY입니다) 네 (1968년 2월 22일) 어~ 이걸 만약에 찾아보신다면은 여러 기사에 (22일) 혹은 (25일) 등이 혼재되어 있고 음. 그리고 이제 음력 날짜인 1월 24일이나 26일이 마치 양력 날짜인 것처럼 아무런 설명 없이 적혀있기도 한데요. 아, 네, 맞아요. 네, 제가 교차 검증한 결과 68년 2월 양력 2월 22일이 확실한 날짜이고요. 네. 어, 음력 날짜는 1월 24일입니다. 68년 2월 22일 이때 청룡 부대가 하미마을 주민 135명을 모아놓고 학살하였다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음. 특히 이 사건은 베트남 현지에서는 세 번의 학살을 당한 사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아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 네, 음. 그러니까 세 번의 학살을 당했다고 불리는데요. 이제 왜 그런 식으로 불리는지 지금부터 이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쟁 당시에 하미 마을에서 차로 한 15분 정도 달리는 거리에 청룡 부대 기지가 있었다가 위치해 있었다고 위치했었다고 합니다. 음. 이 기지는 예전에 프랑스 군의 기지였던 꽃닝 기지를 1966년에 미군이 접수하고 이를 1967년 12월에 청룡 부대가 인계하였다고 합니다. 어 원래부터 부대가 늘 들어가 있던 자리. 네, 맞습니다. 예. 음. 당시의 미군은 이제 베트콩의 지원물자가 민간 마을에서 공급된다고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음. 어, 어떤, 어떤 민간 마을들은 그 주민들을 난민촌으로 이주시키고 그 마을 자체는 뭐 우물을 폐쇄하고 음. 이제 베트콩의 근거지가 될 기능을 모두 네네. 폐쇄시키고 마을을 폐쇄시킨 거죠,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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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이제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데 네. 청룡 부대가 이 기지를 인계받았을 때이 하미 마을의 주민들은 이미 난민촌으로 옮겨진 상황이었다고 해요 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난민촌의 상황이 너무 열악 했다고 합니다. 음. 네, 그래서 이 난민촌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뇌물을 쓰기도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자기 마을로 계속 돌아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난민촌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마을로 돌아가겠다며 한국군이나 베트남군에게 남베트남군이겠죠? 네. 남베트남군에게 청원을 넣은 기록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데 네, 이제 그 난민촌하고 자기 마을이 멀지 않으니까 네. 예, 사람들이 이제 왕래도 했다고 해요 왔다 갔다 뭐 집에 아, 가서 뭐좀 음.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아빈 음. 마을에 짐을 두고 왔다 네, 네. 그런 그러... 안마당처럼 아, 나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본진 가가지고 그렇죠 음, 네. 갖고 오고 어, 그런 왕래가 계속 되다가 함미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마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계속된 청원과 음. 그리고 이제 왕래가 잦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르르 이제 각자 다시 그 폐쇄된 함미마을로 음. 돌아간 거죠 네네네그 음. 이 과정에서 이제 마을들이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음. 그 근처에 있던 청룡부대원들이 주민들의 재정착, 재정착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 이제 음. 주민들이 재정착을 하는데 건축 자재와 식량 등을 지원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청룡부대원하고 이한미모아 사람들은 굉장히 친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피해자의 증언에서도 자기를 죽인 사람들은 청룡부대원이 아닐 것이다라고 음. 네.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음. 어,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대로 이 한국군의 민사심리전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나 남아 있는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네. 그데 이제 1968년 2월 22일 음. 오전 9시 30분에 한국군인들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 어,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때 한국군이 먹을 걸 나눠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조용히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몰라도 조용히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 음. 네. 근데 연설이 끝나고 10시에 네. 한국군이 자동화기로 모아 모여 있는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네? 어, 믿을 것도 없죠. 네. 이것도 음. 이제 증언에 의한 자료죠. 네, 그렇죠. 네, 증언에 네, 의한 네, 자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행존자들은그 <laughs> 연설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다고 한국말로 얘기해서 못 알아들었다고. 아 한국말로 네. 말했다. 통역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네, 네,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음. 어쨌든 연설이 끝나고 (10시에) 한국군이 자동화기로 사람들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네. 어~ 역시 학살당한 사람들 중에서는 아이 부녀자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던 증언이 있고요 음. 어~ 베트남 학살에 대해서는 이런 증언이 많은데요 음.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군대가 다가오면은 그렇죠. 음. 베트콩이어서 도망을 가거나 음. 베트콩이 아니어도 베트콩으로 의심을 받기때니까네 그래서 미리미리 다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마을에는 장정들은... 어디를 가나 군대 쪽에 붙어 있는 것이 그나마 살 가능성이 더 높았다라고 봤던 모양이군요. 네, 베트남전에는 더욱 그렇죠. 어, 예. 네. 어, 그래서 이 68년 2월 22일 학살이 일어났던 일어났다는 68년 2월 22일 파월 한국군 전사에서 해당 날짜의 우리나라 군의 작전 일자를 음.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파워 한국군 일지 제 4권 367 페이지에 해당 날짜 작전 일지가 나와 있는데요. 네. 윤심리님께서한번 읽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어, 거의 지금 이 스캔본이 매우 흐릿흐릿해서 음. 네, 윤세민 기자가 한자를 알아보는데 네. 애를 좀 먹었던 모양입니다. 음. 확실한 것들만 저한테 넘겨줬어요. 음. 공병중대는 기본 임무상 아침부터 미군들의 청룡도로의 포장 공사를 돕는 작업을 실시하면서 일개 소대 병력으로는 차량들의 통행에 앞서 도로 정찰을 실시하다가 0730과 0740의 하미타이 마을 노상에서 대전차 지뢰 두 개를 발견해서 제거하였고 0830의 그 남쪽에서 또 다시 대전차 지뢰 두 개를 제거하였다. 동네가 민가가 붙어 있고 민가와 민사 심리전을 하고 그 민가가 서플라이로 의심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음. 옮겨놓을 정도였다. 네. 그러면 상당히 후방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음. 대전차 지뢰가 네 개나 있었다. 어, 음. 이 하미타이 마을이나 네. 살이 일어났던 마을은 전부 다 이제 중부지방이었습니다. 전쟁이 아, 음. 격렬했던 중부지방에서 주로 많은 음. 학살이 발견 발생했다고 합니다. 음. 네. 또 있습니다. 근무 중대 아까는 공병 중대였고요. 근무중대는 이날 누구누구누구 중위가 지휘하는 일개 매복대로 하여금 하미타이 마을 도로 근처에서 매복하다가 음. 12.00에 적을 발견하고 유인 끝에 크레모어 지뢰격발과 일제사격으로 적 6명을 사살하고 엠포틴 소총 한정과 수류탄 한발및 소총실탄 249발을 노획하였다. 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획해서 늘어나게 된이 총기든 음. 아니면 사라진 총기든 쓴 총기든 기록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날 있었다는 일에 대한 증언은 아까 다른 게 나왔습니다. 음. 네, 그이 한국군 전사 작전 기록을 보면은. 해당 날짜에 한미마을 근처에서 청룡부대가 작전 혹은 작업을 했다는 사실 정도는 확인이 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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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근데 보면 은적 네. 6명을 사설하고 소총 한정과 수류탄 한 발을 노획하였다고 하잖아요. 네, 네. 어, 제가 알기로 베트남전에서는 정가를, 노획한 무기를 가지고 정가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초창기에는 시신으로 정가를 측정했었는데, 음. 그게 이제 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시신이라든가, 음. 뭐, 조각조각 찢어진 시신 같은 걸 와서 정가를 확실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돼서, 예그 네. 네. 네, 무기를 노획한걸 가지고 정가를 측정했다고, 네, 합니다. 음.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이 취지를 위해서 이 작전 기록 한국군 전사를 되게 여러 번 읽어 보았는데 네. 공통점이 사살한 적에 비해서 노획한 총기의 수가 현저히 적어요. 음. 네, 여기서도 지금 음. 6 명을 사살했는데 M4 소총 한 정을 음. 노획하였다고 하잖아요. 네, 네그 읽어 보면은 뭐 육십 명을 사살했는데 총기 8 정을 노획하였고 네. 네, 그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노획한 총기 수가 훨씬 적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이유를 알아보고 싶어 가지고 많이 알아보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음. 논의나 이유를 알아보는 방법이 없었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은 뭐다 죽창 들고 있었지라고 말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어, 전쟁이 진행되고 한참 후에 이런 상황은 저도 더더 예, 더 다른 자료를 알아보고 싶긴 하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한국군 전사에 나와 있는 것과 달리 피해자들은 그 당시에 한미마을에서 학살이 일어났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학살이 일어나고 한국군이 물러간 후에 이 한미마을에서는 생존자들이 땅을 약게파고 임시로 가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나, 음. 다음날 한국관이 불도저를 끌고 와서 이감묘와 시신들을 모두 깔아먹겠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어... 음. 가묘가 있었으면 이제 묘비 명이 적혀 있었을 것이고, 음. 그것의 의미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음. 맥락은 알수 없지만, 하여간 그걸 없앴다. 네, 가묘의 형태가 거의 이제 시신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일소는 부족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시체가 겨우 묻힐 만한 깊이, 음. 네, 아주 얕은. 네, 아주 얕게 파고, 그 위에 흙만 좀 덮는 식으로, 감효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아 근데, 이게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원한 관계도 아니고, 음. 이게 이렇게 만약 깔아 뭉겠으면이 시신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든지, 하면 무슨 뭐, 은폐의 이유가 될 텐데,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건? 음. 뭐, 맞아요. 아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한번 죽였는데, 다시 죽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게 아닌, 네, 그런 아닌 이상 왜 와가지고 다시 이걸 하냐고요? 예를 들어 정말로 학살을 했다고 치면은 네. 어, 한국군은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베트콩 적이었다고 주장을 하겠죠? 네.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 묘지를 만들어놨다? 음. 그러면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음.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것 역시 뭐 추측할 수밖에 없는. 음. 네, 그렇죠. 이유에 대해 서는 네.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그 시신을 불도저로 깔아뭉겠다는 내용 역시 증언에만 의지한, 그렇죠. 네, 사실입니다. 네. 아, 네. 응. 네 그이데이 사건이 되게 의미가 큰게 베트남 사람들은 시신을 보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네, 당시 참전 군인이 사망했을 때도 베트남 현지에는 야전사령부에서 화장을 했는데 그 화장 담당자가 베트남인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파월 한국군. 네, 맞습니다. 네. 한국군이 네. 이제. 사망을 하였을 때도, 음. 근데 그 베트남인이었던 화장 담당자가 팔이나 다리가 없는 시신 같은 경우에는 목각으로 의수나 의족을 만들어주고 화장을 했을 정도로, 음. 예, 아. 베트남인 그 시신 보존에 대한 인식이 되게 강하다고 하네요. 아, 네, 음.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면, 네.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미 마을 사람들은 불도저로 시신을 훼손할 이 행동을 두고 음. 2차 학살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지금 이제 두 번의 학살까지 불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 베트남 참전 전후 복지회에서 2만 5천 달러를 기부하여 위령비를 건립했던 적이 있어서 이 사실도 음. 자주 언급됩니다. 음. 음. 이 조직의 이름은 한국 군인들이 만든 조직의 이름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음. 음. 우리나라에 있는 베트남 참전 전후 복지회입니다. 참전 전후 복지회. 이게 뭐 국가 돈 같다가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뭐 사제를 객출하셔서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어, 위령비 건립을 위해서 2만 5천 달러를 기부를 했다고요 네. 음. 제가 이 그래서 삼천전호 복제를 찾아봤는데요. 네. 뭐 전화번호나 사무실 위치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전화를 해봤는데 다른 곳이라고. 음. 네. 그러고 뭐 홈페이지도 현재 없고. 아, 이젠 음. 비우셨나 보네요. 네, 그런 음. 것 같습니다. 음. 아. 근데 이 돈을 기부했다는 자체는, 생각할 만한 소재가 네, 되지요.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미마을 학사를 이 원고에서 또이 사건을 자세히 다룬 이유입니다. 그런데 네. 현재 베트남에도 이 위령비가 남아 있는데 네. 이 위령비에 원래 비문이 적혀 있었는데 그 네. 비문이 연꽃 그림이 그려진 대리석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 비문 만든 돌을 다른 돌로 가렸다. 네. 어, 누가 까고 본 사람 없나 모르겠네요. 어. 함미마을 학살 사건을 다룬 많은 기사들을 확인해 보면은 이 비문이 가려진 이유에 대해서 음. 어, 베트남 참전전우 복지회에서 항의를 하였고 비문 내용을 고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아 기부 한 쪽에서 네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그 비문의 내용이 잔인하게 모든 사실이 되게 확실하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뭐뭐 음. 뭐 잔인하게 죽였고 어린애와 노인을 어. 무참히 뭐 학살하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한번 또 불도저로 밀었고 네네네 네, 네, 음.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음. 이제 돈을 기부했던 참전전우 복지회에서 음, 이거는 약속이 없었던 거다 음. 혹은 뭐 이런 게 적혀있으면, 적혀 있으면 적혀 이런 걸 적으려고 우리가 돈을 기부한 것이 아니다라는 음. 식으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비문의 내용을 고칠 것을 혹은 청룡부대란 이름만이라도 좀 지워줄 것을 어. 예, 항의를 하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네. 어그 하미마을에는 희생자 가족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이 희생자 가족 총회에서 이 비문의 내용을 절대로 수정할 수 없다고 네. 반발을 해가지고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희생자 가족 마을 총회 그 희생자 가족 총회에서는 음. 우리 돈으로 뭘 세웠으면 증오비를 세웠으면 세웠지 위령비는 안 세웠을 것이다라고 음. 하면서 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오묘하네요 이거. 돈을 네. 줬는데. 음. 그죠? 그죠? 음. 기부를 했다는 것이 가장 이상한 포인트고 예. 가족 유가족 총회에서 자기네들 돈으로 증오비를 세웠으면 세웠지 위령비는 됐다. 음. 참전전후 복지위에서 요구하는 비문을 가지고 있는 위령비를 세우진 않겠다라고 네. 반발했다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비문 양쪽에 베트남기와 태극기를 새기자는 의견도 참전전후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네. 음. 주민들이 학살 현장에 어떻게 태극기를 새기냐면서 어. 사실도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나 봐요. 네, 네.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을 때 주민들이 선택한 방법이 인상적입니다. 어. 비문 내용을 수정할 거면 아예 가려버리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베트남 가문 이 비문 내용은 연꽃 그림이 그려진 대리석으로 가려져 있고요. 네. 아 그런데 제가 이 취재를 하다가 네. 이 비문을 가렸던 사정에 대해서 음. 조금 다른 정황도 확인을 했습니다. 어 그래요? 네. 우리나라 외교부의 움직임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책 중에 당시 그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셨던, 네. 예, 이용준 씨가 쓴 저서, 베트남, 잊혀진 전쟁의 상흔을 찾아서 라는 책에서는, 네. 어,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음. 베트남 학살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건립해줘요. 음. 네. 그러기 위해서 부지 답사를 다니던 중에 이 위령비를 발견하였다고 합니다. 네. 지어진 후에 이 위령비를 발견한 거죠. 네. 근데 이위령비에 잔인한 학살령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음. 어, 이 베트남 외무부에 그이 사실을 런지시 이야기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음. 네 음. 그러자 외무부의 관리자가 자기보다 더 당황하면서 직접 나서서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수정을 한다. 어떻게 말 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문의 내용을 그 참전 전형에서 요구한 대로 바꾸거나 네. 조금 순화를 시키거나 음. 네. 그렇게 하려고 그 외무부에서 아. 스스로 노력을 했다고 아~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측에서 아마 한국 혹은 이 동지회의 저, 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서 노력했을 거고 음. 베트남 외무부에서는 뭔가 반영하려는 액션을 취한 정도가의 흔적이 남아 있다. 네, 그그 음. 그 책에서는 그냥 내가 넌지시 얘기했을 뿐인데 베트남 측에서 더 당황을 해서 음. 예, 바쁘게 움직였다라는 음. 식으로 적혀 있고요. 베트남 음. 관리들은 그랬다. 네. 그런데 그 그래서 실제로 이 위령비의 비문이 당 중앙의 지시로 가려진 것은 맞지만 음, 음. 어 다른 책 건어닉 씨가 저술한 책에 보면은 그 음. 어, 건어닉 씨가 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한 바에 의하면은 네. 그 한국 외교관이 이 비문을 보고 격분했다고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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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러니까 뭐 넌지시 이야기한 정도가 아니고 아, 어 아주 격분했다고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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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격분해서 항의하고 네. 그래서, 제, 어,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여러 군데 알아보았는데요. 네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음. 한국 외교관이 이 비문을 보고 정식으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항의를 음. 했다. 정식으로 항의를 했고 참전 전후 복지에 네. 이 사실을 알린 것도 한국 외교부였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적혀 있는 곳과 적은 사람에 따라서 몇 가지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 거네요. 네. 넌지시 이야기했다. 정식으로 항의했다. 격분했다. 네. 음. 셋중 하나를 했거나 셋다 했거나. 네. 네. 그래서 이 비문이 가려진 경위에는 어쨌든 한국 대사관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학살 경위를 적은 비문을 대리석으로 가린 것을 보고 음. 마을 총회에서는 3차 학살이라고 합니다. 아, 아, 이걸 이제 또 다른 돌로 가린 것도 이 마을의 사람들의 뜻에 바, 뜻이 반영된 건 아니었던 모양이네. 어,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외교관의 책에서는 음. 비문을 수정하자고 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가리자고 했다고 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사에서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음. 그러면서 역사를 왜곡하느니 차라리 가리는 쪽을 택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정신에 감탄했다는 내용들이 그런 나와요? 텍스트가 예, 네, 음. 그런 텍스트가 기사나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외교관의 책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근데 그 텍스트를 쓴게 한국의 정무참사관이었으면 그 말에서 좀 본인의 태도에 대한 모순을 느끼고 있다라고 가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역사를 왜곡하느니 가리자라는 베트남 사람들의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 라는 음. 말은 즉, 내가 가서 역사를 왜곡하자고 했다. 그렇죠. 라는 말은 다를 법 없잖아요. 네, 그런 모순이 있죠. 음. 이제 베트남 마을 주민들이 선택했다고 하는 텍스트가 있는 반면에 네. 그게 아니고 베트남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가렸다고 음. 하는 텍스트도 있습니다. 음. 그게 베트남 정부가 됐든 한국 정부가 됐든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관에서 내려와서 블라블라 했다라는 것은 기억은 네. 모두에게 지배적일 수도 있겠다. 네. 네. 그래서 세 번의 학살을 당한 사건으로 베트남 음. 현지에서는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아, 네. 네. 이 이야기가 네. 하미마을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의혹을 사고 있는 내용들을 어, 윤세민 기자가 정리해온 내용이었습니다. 이 폭기폭로학살 사건과 한미마을학살 사건은 구정공세 직후에 있었던 학살 사건으로 유명한데요. 네. 그러나 이 구정공세 이전에도 학살이 벌어졌다는 베트남 측의 기록은 많이 발견됩니다. 이 구정공세 이전에 일어났던 학살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운영했던 중대전술 기지라는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야 되는데요. 중대전술 기지 이게 전략이 전략이다. 네, 예. 전략 혹은 전술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네. 네. 당시 베트남 전에서 미군은 연대 규모의 베이스를 두고 게릴라들의 기지를 파악하면은 그걸 헬기나 그밖에 기동력 있는 수단을 이용해서 타격하고 돌아오는 이른바 탐색과 선멸 작전을 운용했다고 합니다. 예. 음.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은 스타크래프트에서 초창기 임묘한 시의 저그전 음. 운영과 비슷한 운영이죠. 드랍쉽. 뭐죠? 네. 그러니까 네. 본진을 견고하게 방어하면서 음. 드랍쉽으로 저그의 멀티를 깨고 오는 식의 전략이었는데, 음. 근데 이제 베트남 전의 문제는 게릴라들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죠. 베트콩과 네. 주민의 구분도 모호하고 그리고 베트콩 게릴라들의 규모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게릴라 기지를 발견했다고 타격해 봤자 음. 게릴라들은 다시 도망갔다가 물이 스며오도 다시 모여드는 시기라서 <laughs> 예. 이 전쟁 자체 전체에 대한 큰 음.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웠죠 아, 뭐 시뮬레이션 얘기하시니까 뭐 생각나는데 이거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전쟁의 안개가 너무 많았다 네, 음. 예. 네. 아니, 역시 니까 스타로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 팔인용 음. 맵인 헌터에서 일대일을 하거나 혹은 이제 큰 사이즈의 맵에서 음, 저그가 음, 전 맵의 멀티를 먹고 각 멀티마다 나이더스 커너를 전부 다 뚫어놓은 상황이 당신의 당시의 베트남이었다고 할수 있죠. 음, 그러니까 네. 드랍쉽이 아무리 날라다녀도 결국에는 맵 전체에서 나오는 저글링도 감당을 할수 없는 음, 상황인 거죠. 아, 네. 이 전략을 보니까요. 그 옛날에 그 우리 어렸을 때 드라마 미국 네. 드라마요. 네. 머나먼 정글이라고. 네네. 우샤샤 네.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왜저타이틀로 우리 갈때 네. 나오는 게 헬기가 쫙 이렇게 가면서 그죠. 군인이 막 이렇게 내리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 드라마가 우리 다른 거. 막 2차 대전 영화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음. 이렇게 시가전으로 밀고 올라가고 이런 장면이 없죠. 없어 전혀 없죠. 예, 계속해서 네. 나갔다가 타격하고 들어오고 나갔다가 타격하고 들어오고 맞아, 그런 맞아. 것들이죠. 네, 예, 예. 예. 이 미군이 이런 전략을 운용한 거에 반해서 한국군은 한국군 사령관이었던 최명신 장군이 고안한 중대전술기지라는 전략을 독자적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미국이 연대나 대대규모의 기지를 구축한 것에 비해 한국군은 아군의 포사정거리 안에서 중대규모의 기지를 10km 간격으로 넓게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중대규모의 기지는 상당히 방어에 치중한 형태로 구축이 되었고 네. 어, 이 사진 자료 같은 게 많이 남아있는데요. 네. 자료를 보시면 육망성. 형태의 기지가 있고 네. 그 기지 주변에 그 원형으로 철조망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음. 이제 그랑조가 튀어나오는 그, 아, 네, 그 그렇죠, 그렇죠. 마법진하고 똑같은 형태. 예. 예. 기지. 사람이 겪어본 게 많아요. 설명을 잘해요. 그랑조를 알아야 그, 그, 이게 그랑조 지전까지는 이해가... 전혀 머리에 네, 안 들어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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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알아듣겠네요. 네, 그렇게 네. 생긴 기지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기지 외곽에는 조명질이나 크레모어 등을 설치하고 음. 기지 안에는 48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탄약과 식량을 항상 구비하였다고 합니다. 아, 쌀. 네. 네. 실제로 이 기지의 방어력은 그이 중대 규모로 연대 규모의 공격을 48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방어력이 굉장히 뛰어난 기지였던 거죠. 음. 실제로 베트남전에서 그이 기지를 철수하고 다른 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 그 버려둔 네. 기지를 이제 제대로 처신을 하고 갔을 때되는데 그냥 두고 떠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기지를 북베트남군이 점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때문에 한국군이 이동 중에 대패를 하는 음. 아. 전투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니까 중대 규모를 산개 해놓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빈집 털린 거죠. 네, 네, 그 집을 비울 때, 진지를 옮길 때 손쓸 일이 많았을 텐데 가끔 귀찮으면 네. 역으로 당할 수 있었겠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지의 방어력이 하도 좋다 보니까 적에게 음. 빼앗겼을 때도 골치가 아픈. 음. 그게 이제 유일한 이 전략의 단점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아, 떠날 때 폭발, 뭐 폭발을 시키든지 그래야 되는 네, 완벽하게 음. 기지를 이제 처신을 하고 떠났어야 됐는데. 음, 네. 그래서 이 전략을 한국군이 처음으로 그 운영을 할 때는 네. 초창기에는 진지공사를 맨날 했을 거 아닙니까? 아예 아, 아, 예. 예. 네. 아 이건 정말 그 기본이죠. 그냥 상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멀리서 보고 있으면 하고 있었던 한국전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음. 그니까 중대 하나가 20km 지름 20km 정도의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땅 싸움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군이 볼 때는 얘네는 맨날 집만 짓고 있네라는 생각이 <laughs> 들수 있겠다. 실제로 네. 이 전략을 창안한 최명신 장군께서는 네. 그 한국전에서 아주 활약을 많이 하신 음. 그렇다고 하죠. 네, 그래서 그 게릴라전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산악지형에서 의 전투에 익숙해서 이런 전략을 창안할 수 있었다라는 음.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군이나 한국군 내부에서도 아니 베트남에 싸우러 서로전 기지 공사만 하고 있느냐하면서 반발도 많았고 반대가 많았던 전략인데 아, 잘 몰랐네 이 사람들이. 네, <laughs> 한국의 제일 유능한 건 공병인데요. 그렇죠. 네. 작업이죠, 작업.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이 전술은 그 현재 전 세계에서 연구 대상이 되었고 음. 미군도 이라크 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시에서 네.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음. 네. 어. 이 중대전술 기지 부분을 설명하는 게 제일 무서운 부분인데. 그럼요. 그럼요. 저도 지금 네. 함부로 못 떠들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아마 지금 좀 수많은 밀덕 여러분들이 네. 분기탱천하셔서 네. 뭐라 하는 거냐. <laughs> 제 혹시 홍성갑이냐. <laughs> <laughs> 그 정도예요, 근데? 아니, 아니 밀덕이요. 아, 철저하시. 아, 그 가장 무서운 덕후들 중에. 네. 빠지면 부들과...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건 그래요. 네. 네. 음... 뭐 그러나 저도 열심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laughs> 그래요? 아, 그럼 자진자신감 <laughs> 갖고. 당당하게 건... 말씀을 드리자면. 네, 당 네. 그리고 욕 먹어요,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laughs> 네. 말씀을 드리자면 살려주세요. 넘어가세요. 주 네. 넘어가주세요. <laughs> 네. 어, 이 한국군이 사용한 중계전술 기지 같은 그는 아까는 미군의 전략에 대해서 임유한 선수의 예를 들었는데 음. 이번에는 이영호 선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 네, 물론 이제 그 역대 최강의 선수라는 이영호 선수는 대부분의 경기에서 우세를 한 번도 빼앗기지 않은 채로 이기는 것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음. 가끔씩 이제 토스전이나 테란전에서 음. 어, 첫 진출이 잡아먹히거나 해 가지고 불리한 상황이 오게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때 발휘되는 게 이영호 선수의 특기인 극강의 방어력이죠. 네, 윤세민 기자도 옛날 사람이군요. 이거 리그 끝난 지가 언젠가. 맞아요. 아, 근데. 얘를 왜 이렇게? 이게 스타트로 예를 들면 이게 복잡해요. 어. 진지를 일자로 쭉 그어놓고, 음. 나가는 땅싸움. 음. 이런 거 스타트로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예. 하여뭐 저희 입장에서는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아직 웃음> 아주 이... 반갑네요. 오랜만에 얘기 들으니까. 이 영광을 네.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네, 어, 그럼요. 네. 네.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 그렇죠. 네. 아, 그래요? <laughs> 네. 네. 지금. 열심히 사세요, 그분. 아, 진짜? 네.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핫한데요. 네. 오, 그래요? 네. 그,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이영호 선수의 특기인 극강의 방어력이 나오는데, 네. 그, 멀티를 은근히 하나씩 늘려나가면 운영을 네. 합니다. 진짜 이거 난리 나죠. 네. 한번 걸어 잠그면. 이영호의 네. 세 번째 멀티. 그렇죠. 네. 그거 먹으면 끝나. 네. <laughs> 네. 네. 그니까 이제 그 멀티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해설진들이 계속 그러죠. 막, 저 멀티는 너무 불안합니다. 네, 맞아요. <laughs> 공격만 가면 끝나는 멀티예요 그건, 그건 초창기. 네. 중에는 해설자들도 네. <laughs> 마음을 놓죠. 손 놓죠. 예. <laughs> 이기겠거니. 예. <laughs> 궁금하네요. 뭐 이름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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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 아시다시피 그 멀티 걸어 잠그고 나서 계속 지키다 보면 결국엔 반땅 싸움이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이영호 선수는 반땅 싸움에서 지질 않고. 음. 맞아요. 어. 그런 식으로 이제 극강의 방어력으로 멀티를 조금씩 늘리면서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지역을 늘리는 음. 것이 불리한 상황에서 이영호 선수의 특기인데 네. 이 중대 전술 기지가 어, 그런 부분에서 영호 선수의 전략하고 살짝 좀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음. 네. 그러니까 이렇게 10km 형태로 넓게 방어력이 강한 기지를 상계시켜 놓으니까, 네. 베트남에서 담당 지역을 장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미군이 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격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고 땅 따먹기를 효율적으로 음. 한 거죠, 한국군은. 음, 그렇죠. 네. 음. 어, 이렇게 밀덕에 의해서 또 쑥들의 어그를 끌었네요. 그렇습니다. 음. 네. <laughs> 우리가 한 스톱 일은 그것 예, 음. 우리가 한 일은 그것뿐인지도 모릅니다. 덕들 어으로만 끌어놨다. 예. 그리고 이 중대전술 기지 핵심은 민사 심리전에 원래 있었다고 합니다. 음. 예, 이 네, 이 중대전술 기지 자체가 베트콩이 지나가 다닐 수 있는 요충지이면서 그리고 민가 근처에 지어졌다고 해요. 음. 음. 네, 네, 예,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가가 베트콩 활동에 서플라이가 되고 있다고 이제 군대들이 판단을 했으니까 네. 그 근처에 한국군 중대 규모의 기지가 지어지면서 그럼 음. 민가와의 왕래가 잦아지겠죠. 그렇죠. 대민지원도 많아지고 음. 네. 그럼 자연히 민가에 대한 통제력이 늘어나고 음. 자연스럽게 민가를 거점하는, 거점으로 활동하는 게릴라들의 활동도 제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NPC가 음. 많이 있는 전장인데 그 NPC가 결국은 NPC가 아닌 음. 네 예. 전장의 일부인 상황. 네. 이라면, 민사심리전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네. 음. 네. 뭐,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저도 이제, 안에 있으면서, 우리 부대에서 보통 자이툰에 파병을 많이 나갔어가지고요. 음. 거기 있다 들어온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도 해보고, 제 조수도 거기 나갔어가지고, 네. 6개월 동안 가끔 전화하고, 음. 그랬었는데, 하는 일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가서, 계속 공병들, 음. 집 짓고, 뭐짓 뭐 계속 뭐 짓고, 음. 물론 싸움은 안 합니다만, 거기 후방이라서, 음. 자이툰이. 음. 그리고서, 맨날 하는 일은 유치원 애들과 운동해. 음 그리고 또, 국민학교 지어주고. 그게 다였다. 맞아요. 예, 그리고는 예. 계속 게임만 했다. <웃음> <웃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그 뭐, 거의 민사심리전이구나. 그 우리, 예. 우리 때는 그 파병 가고 싶어가지고, 음. 그지원했는 데도 막 떨어지고 그랬어요. 맞아요. 예, 저도 한번 가볼까 생각했었는데. 우리 부대가 뽑아보내는 부대였거든요. 어. 그래서 가면, 너였니? <laughs> 가면 죽인다 그랬어요, 다들. 저, 우리, 저, 음. 뭐냐, 간부들이 왜요? 왜냐면 다 키워놓은 놈을 거기 보내버리고. 안고 나니까. 네. 음. 돌아오면 또석달 동안 휴가 쳐가고. <laughs> 그동안 모인 거. 그러고 막 밤말 찍찍하고 <laughs> 그러다 그 집에 간다고. 지 혼자 막군생활다 끝나가지고. 예. 네. 황색 전투복 입고 네. 와가지고. 예. 네. 그죠 돈도 좀 모으고요. 맞아요. 예. 음. 네. 안 가기 잘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네. 왜요? 아니, 군 시절에 그, 사실 그때 우리가 한 월급이 그 몇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뭐 저, 그때 한 10만 음. 원? 아니요, 네. 아니요. 8만 원대. 아, 나 위험수당 났어. 네. 아, 그래요? 네. <laughs> 어디가 위험했던 <생명수당>. 거야? <laughs> 하여튼 생각해 보면, 네. 그 당시에는 그게 전쟁이잖아요. 네. 근데 전쟁터라고 안 받아들이고 음. 대부분 그니까 애들이 하는 일을 들어보면 음. 가면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 맞아요. 뭐 그거가 되게 이렇게 초점이 돼가지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그리고 좀. 이제 외국에서 외국 계속 살 친구들은 외국 기업에 내주면 음. 낼 때. 음. 한국군에서 뭐 했고 파병돼서 뭐 했다 이러면 점수 팍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비인간적인데? 우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전쟁은 원래 비인간의 끝이죠. 그렇습니다.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네. 음.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전에서도 한국군의 대민지원은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네. 가장 많이 본 문장이 음.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1명의 민간인을 보호하라 음. 라는 당시의 캐치프라이즈였습니다. 음. 네이거 이것을 들면서 이제 참전 용사분들이나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뭐 학살은 말도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음. 그 유명한 캐치프라이즈도 바로 이 민사심리전을 중요시하자는 전략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음. 캐치프라이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막상 어딜 가도 그걸 보고서 전쟁을 치르신 분들이라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리가 없다 음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제기하는 의무는 그건 거죠. 그럼 그렇게 해놓고도 그 사실을 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음, 네. 그리고, 그렇게 적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걸 수도 있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말이죠. 네. 네. 그걸 강조해야 됐던 필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기록에서는 바로 이 중대전술 기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음. 음. 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비난 학살입니다. 네. 네. 잠시 후에 광고를 들으시고 어, 비난 학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들으시면서 생각이 나. 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록을 양쪽 나라 모두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찾으려고 마음먹으니까 꽤 많네요. 그렇네요. 예,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빠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일이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초개팅할때 제일 잘 보이는 거? 화장은 어차피 과하게 하면 안돼 옷은 빨래만 했으면 되지 인상을 기억하게 해주는 건 아무리 봐도 머릿결 한번 찰랑 해주면 날꽤 오래 기억하더라 빅그린 2리 약산성 헤어팩 빅, 그린, 설페이트 프리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25. 돌아왔습니다. 많은 밀덕분들과 수덕분들의 첨언을 요청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드렸고요. 네. 중대기지정선에 대한. 요 얘기를 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이 민사심리전이 한국군의 특기라고 당시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파월 한국군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부끄럽게 뒤집는 학살 사건에 대한 증언들이 여기저기 있다. 라는 네.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에 의혹으로 남아 있는 한 가지의 사건이 더 있습니다. 네, 바로 비난 학살입니다. 비난. 음. 네, 이 비난 학살은 현재 전해지고 있는 베트남 전의 한국군 학살 의혹 중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음. 음, 자료의 레퍼런스는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의 기사였고요. 기사에 따르면 그 베트남 빈딩성 통합박물관에 이 비난 학살에 대한 자료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음. 예. 음. 그 자료를 기초로 한 사건의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966년 베트남 빈딩성의 비난, 이게 현재는 떠이빈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후에 베트남에서 행정구역을 다 바꿔가지고 네. 네, 지명이 현재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그 전쟁 당시에는 비난이었죠. 네. 네, 이 비난에서 1월 23일부터 2월 26일 사이에 한국군의 맹호부대 3개 중대에 의해서 비난사의총 15개 지점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을 말합니다. 어~ 날짜를 보면은 (1966년 1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라고) 하죠 음. 예맹호부대가 베트남에 상륙한 날은 (1965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세달 후가 되지요 네, 네. 음. 당시 베트남 그~ 박물관에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한달 동안 총 (1004명의) 민간인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 (1004명이요) 네이 음. 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올해 (2월에) 우리나라 평화기행단이 그 음. 비난학살 50주년 위령제에 참가하기도 하였고요. 음. 어, 이 평화기행단의 뉴스타파 제작진이 따라가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음. 그리고 작년에는 이 비난학살의 생존자라고 주장하시는 음. 응우옌 떤넌 씨가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어, 역시 참전용사의 반대 시위를 받닥드렸죠 네, 응우옌 떤넌 씨의 그 동영상 뉴스타파에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음. 네. 어, 이한 달에 걸쳐 이뤄진 비난 학살 중에서 66년 2월 22일에 벌어졌다는 고자이 마을 학살이 가장 유명합니다. 음. 이 고자이 마을 학살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3 8 0명의 학살을 당했다고 하네요. 음. 네. 특히 이 고자이 마을에는 학살의 현장을 타일 모자이크 형태로 그림을 남긴 위령비가 유명합니다. 어, 아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은 위령비가 옆으로 길게 있고 거기에 네. 한국군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장면들이 타일모자이크 음. 형태로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이 위령비가 있는 고자의 마을 학살에 대해서는 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증언과 기록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선 이 위령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령비에는 한국군이 그려져 있는데 한국군 오른팔에 그려져 있는 부대마크가 맹호 부대의 마크와는 전혀 다르고, 음, 네. 붉은색 배경에 뭔가 그 맹수 같은 것이 그려져 있는 부대 마크가 있는데, <laughs> 이거는 맹호 부대 마크가 아니에요. 그죠 맹호. 딱 봐도. 네, 맹호 부대는 호랑이의 옆모습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맹수의 정면, 맹수 얼굴의 정면이 그려져 있고요. 네. 이 마크는 오히려 남베트남 군의 레인저 마크와 가장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한국군은 사단 마크를 오, 왼팔에 붙이죠. 음. 아, 이, 위령비는 이제 모자이크 형태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어, 실제로 검색을 해보시면, 음. 상당히 자세해 보이는 그림입니다. 음. 멀리서 보면. 어, 그리고, 그, 저, 크레모아 같은 것을 손에 쥔 병사가 있는데, 음. 한국군의 군복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저는 당시에 한국군 군복의 복식이 캐모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 근데 음.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단색이었는데 음.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군의 더 컨터 음. 어~ 음. 패턴의 군복을 착용한 아, 경우도 그러, 있었다고 아, 하더라고요 아, 네. 하여간 어~ 마크가 오른팔에 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c c 비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음. 제기되어야 하는 의무는 맞네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생존자들의 증언 중에서는 헬기가 잠자리 때처럼 날아왔다거나 음. 혹은 군견으로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냈다거나 음. 심지어는 독약을 먹이고 독가스를 사용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학살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그 아, 네. 네, 여러 밀덕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기반 지식을 바탕으로 지적하시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근데 다만, 이제 헬기의 경우에는 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국의, 한국 육군에 헬기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 68년이라고 그 당시 기사 캡처분을 가지고 와서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제가 이 8월 한국군 전사를 살펴보면서 보니까 음. 그전에도 이미 우리나라 육군과 미군의 헬기 운용이 되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헬기가 날아왔다는 증언이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고요. 네. 그 한국군이 군견을 운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실하지는 않은 건가요? 한국군은 군견을 운용하지 않은 것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음. 관련해서 아무리 자료를 뒤져보아 한국군이 군견을 운용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음. 네 그리고 독약과 독가스는 아예 다른 이야기죠? 음. 맞습니다. 네, 독가스를 네. 사용했던 것은 한국군이 전범 국가란 이야기가 되고, 음. 그리고 세금병기를 운영을 하려면 관련된 다양한 장비들을 또 동시에 착용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할수 있죠. 음. 네. 어, 부대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 위령비 자체가 음. 기억에 의존해서 그려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헷갈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지엽적인 좀, 좀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이 논리대로 이야기하자면 위령비 역시 확실한 근거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말이 되죠. 그렇습니다. 음, 물론, 그렇죠. 네. 이게 막 법정에 올라가는 정도로 시시비비를 작게 가려야 된다면 그렇겠죠. 네. 그 외의 지적사항 중에서는 그 베트남 전 같은 경우에는 엠바고에 음. 실패한 전쟁이라고 사람들에게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본격적인 엠바고가 1975년부터 이루어졌고 네. 그 전에는 그 미국 내 반전 여론 때문에 엠바고에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네. 무려 1 0 0네 명이 학살을 당한 사건이 이렇게 아무 기록도 남지 않고 아무런 기사 또 없을 수가 있는가 에 음.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근본적으로 예그 앞으로 이제 이것을 뭐 만에 하나 한국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가 뭐 협력 하에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음. 어 가장 많은 의문점에 봉착할 만한 사건 음. 네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음. 예 이렇게나 자료들의 신빙성 확보가 좀 안된 다른 건좀 음. 이상하죠? 네. 그래서 자료들의, 어, 그 신민성이 빈약함을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 외에도 한국군에 의해서 학살이 일어났다는 베트남 측의 기록은 계속됩니다. 음. 어그 중에서도 이제 참전용사 중 당시 청년여단 2대대 7 중대장이었던 김기태 씨가 음. 2000년 4월 27일에 한겨레 20일가에 인터뷰를 통해서 학살 사실과 학살을 목격한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음. 네. 어, 그래서 이 학살은 66년 11월 10일에 일어났다는 푹빈촌 학살인데, 음. 어, 자료 역시 학살당한 사람의 숫자와 가해자가 몇대대몇 중대인지, 그리고 음. 일어난 날짜가 언제인지 등의 자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이 참전용사의 증언도 차후 음.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결레가 인터뷰 내용을 왜곡했다. 날조했다. 라는 음.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고, 이에 한결에 정정보도 신청을 내서 한결레가 2000년 5월 14일에 음. 정정보도를 낸 사실도 있습니다. 그 음. 정정보도의 내용이, 음, 민간인을 죽인 게 아니고, 베트콩이라고 확신하여 죽였는데, 네. 그 내용을 빼고 민간인을 죽인 것처럼 기사를 그렸다. 음. 어, 그리고 뭐지? 마치 참전용사의 참회처럼 기사 내용을 썼는데 뭐 사실 인터뷰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음. 네, 그런 식의 정정, 정정보도 내용이더라고요. 아, 음. 그것이 이제 인터뷰의 항의를 그대로 반영해 준 거였겠죠. 한결레 측이. 네. 그 외에 다른 학살 사건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간단하게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1966년 11월 13일 청룡여단 3대대 1중대가 GNN 중에서 112명을 학살했다는 GNN 학살. 1967년 12월 21일 145명이 학살당했다는 투이보촌 학살. 1966년 12월 3일부터 6일까지 430명의 마을 주민이 학살당했다는 비노와 학살. 이 비노와 학살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가다을 제약, 만대가 기억하리라라는 위령비의 문구로 더 유명합니다. 아, 그리고 또뭐 빈녹촌, 핫다이촌, 성김사, 디엠반연, 수엔자우사, 수엔증사, 수엔북사 등등 베트남의 자료나 위령비 증오비를 근거로 하자면은 학살 사건은 끊임없이 예, 화소분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 사건들이 한겨레 신문과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음. 최근에는 찾아보시면은 거의 <laughs> 오마이뉴스 기사가 많이 등장이 되는데요. 네. 주로 이제 베트남 평화, 평화기행단을 다녀온 사람이 시민 기자의 형태로 음. 그 기사를 올리는. 경우가 많고요 네. 어, 근데 이분들이 거의 다 이제 베트남 전쟁 박물, 전쟁 범죄 박물관에 있는 기록이나 위령비에 적혀 있는 학살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전달해서 기사를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음. 여기에 이제 극적 구성이 좀 더해지죠. 네. 네. 이게 네좀 골치 아픈 문제고 사실은 그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오마이뉴스의 편집 데스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음. 실제로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사가 올라오는 매체 업체라서 네. 이 편집 데스크가 뭘다 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요 통제가 안될 정도로 예이 네, 통제가 해야. 안 된다는 걸 어느 부분에서 느낄 수 있냐면 방금 말씀해 주신 바로 이 극적 구성 음~ 저는 이런 단어 써도 된다고 봐요. 함부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음. 자료의 신빙성을 읽는 이로 하여금 강요하게 되는 기사들이 나오게 되는데, 음. 이러면은 그 자료의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좋은 기사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크로스크은 음. 어, 계속 되지 않고 있다. 요 음. 정도까지의 상황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는 그~ 초창기 구수정 씨가 조사했던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 가지고 기사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가끔씩 인터넷에서 보는 기사들이 바로 그 기사들이고요. 안타깝지만 음, 아, 음. 더 나아가지 못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최초의 이분이 이제 뭐 공부 시작할 때 지금 박사님이신 이분이. 음. 예, 공부 시작할 때 내놓았던 의문점을 15년, 16년 네. 정도 되는 거에서 한 발자국도 네. 나가지 음. 못했군요. 음. 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 사실은 그걸 제일 궁금해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예. 네. 누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떠들어놨으면, 네. 아, 동아시아처럼 이 관제 역사가 아니면 역사 취급도 안 해주는 곳에서 나라가 좀 움직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라가 심지어는 입을 막을, 막기 위해서라도 움직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네. 근데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래서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안 조용했군요. 준비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앞서 말했듯이 1999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겨레를 통해서 베트남 학살 의혹에 대해서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갔죠. 네. 네. 당시 한겨레의 시빌은 부끄러운 역사에 용서를 빌자라는 캠페인을 벌였고 네. 10만 달러의 성금을 모금해서 2003년에 베트남의 평화의 공원을 건립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 캠페인과 한겨레의 보도가 한창이던 2000년 6월 27일에는 고엽제 전의 회원 2,200명이 한겨레 신문사를 습격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음. 네. 습격? 말 그대로 습격을 했습니다. 이그당시에 보도 내용이 남아 있는데 음. 단순히 시위 형태가 아니고 창문이나 환기구를 부수고 들어가서 오. 방화를 시도하고 맞 신문사 옆 전진 전신주에 올라가서 전선을 끊고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신문사 옆 민가의 담을 넘어서 사옥으로 난입. 근데 영상을 보면 이 네, 담이 한3층 정도 높이인데 네. 거기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매달려 계세요. 와. 대단하죠. 네. 그래서 직원들을 폭행하고 컴퓨터를 네. 부수고 차량 15대를 파손시키는 수준이었습니다. 호호호. 당연히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이 아니고 민간 차원이었는데요. 2000년에 강정구 교수님, 한홍구 교수님을 중심으로 음.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 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취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에 이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자료들을 조사해 봤는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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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자료집과 심포지엄 문서까지 읽어 보았는데 사실상 한겨레 21일의 기사를 묶어놓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맹정하게 말해 활동을 하지 않았다. 네, 가장 큰 활동이 그폭리폭로 사건에 관한 미국의 문서를 찾아내서 이를 음... 밝힌 것 말고는 네. 유의미한 성과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네. 2001년 8월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한국을 방문한 전 득르원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 본의 아니게 베트남인들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음. 사과했습니다. 음. 네. 이 당시에 그한나라 한나라당 부총재를 음. 부어보러 하고 계시던 박 작가님께서는 네. <laughs> 이는 6.25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16개국 정상들의 정상들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불행한 전쟁에 참여해서 북한 주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 라고 한 것과 같은 엄청난 일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음. 대쪽 같은 분이죠. 우리 박 작가님이. 그렇죠. 음. 그래서 지금 교역을 해야 되는 어, 수교국 베트남에 가서도 음. 예. 월남이 폐망했다는 말씀을 <laughs> 너네들이 왜 월남을 폐망시켰어 이런 들라마는 말씀을 하시는 우리 작가님이 직접 쓰신 게 아닙니다. 호방한 체가 아니에요. 아, 네. 네. <laughs> 일관돼 있어요. 글이. <laughs> 예. 작가님의 문체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렇죠. 그렇죠. 네, 고스트라이터가 네. 썼다고, 고스트라이터가 쓴 거예요. 아, 스타일이 변했을 건가요? 한 15년도. 고스트라이터가 쓴 거예요. 네. 이건 다터드려야랩 같은 거죠. <laughs> 네. 어, 당시에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했던 박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음. 2013년 9월 9일에 호치민 묘사를 참배하고 환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셨던 거예요. <laughs> 일단 도아는 가셨으니. <laughs> 더, 아, 더운 나라다. 어, 뭔가 참. <laughs> <laughs> 그리고 뭔가 이제 허나 해야 될것 같은 분위기구나. <laughs> 음, 그렇죠. 누군가 꽃을 주었다. 음, 그럼 저기를 올려놓는 거구나.였을 겁니다. <laughs> 네. 여전히 이제 원란패망을 예, 아쉬워하고 계실 것이다. 네. <laughs> 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호치민 묘소를 찾은 거는 이박 작가님이 네 번째입니다. 네. 2004년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호치민 묘소를 참배하고 음. 우리 국민이 마음에 빛이 있다. 네. 그만큼 베트남의 성공을 간절히 바란다. 마음에 빛이 있을 줄 이상하고요. 빛이 음. 이 아, 그. <laughs> 네. 마음이 반짝일 수는 없잖아요. <웃음> 네. <웃음> 그 이야기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009년에 베트남을 방문해서 호치민 묘소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말해주는 건 하나밖에 음. 없어요. 교역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렇네요. 예. 네. 어, 2000년대 초반에 한결의 기획보드를 인서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한국군 학살에 위한 논쟁이, 논쟁이 아주 가열되고 있던 때에 음. 정부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죠. 코이카를 네. 통해서 음. 베트남 학살 지역에 200만 달러를 들어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40개의 학교를 건립해 주었습니다. 음. 자, 이 문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코이카는 원래요, 어, 돈을 들여서 음. 학교를 짓고, 네. 뭐, 그런 걸 해주고 가는 됩니다. 음. 근데 학살 지역에 음. 지었대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이 학살 지역이 학살 지역인지, 학살 사건이 있었는지, 전혀 한국은, 알수 없는 거죠. 한국은 컨펌한 적 없잖아요. 전혀 없죠. 근데 거기에 음. 학교를 만 개를 지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코이카의 입장에, 입장도 음. 학살에 대한 배상이 아니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그 인도적인 차원일 뿐 과거 청산과는 큰 관계가 없다라고 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건설된 지역이 모두 학살 지역이죠. 아100% 네. 정확하게 네. 오. 그게 오, 어. 희한하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그럴까요 그쵸? 베트남 땅 넓잖아요. 음. 우리가 허구한 날 로또 사봐요. 음. 여섯 개 번호 어떻게 맞춰요? <laughs> 랜덤으로 뽑았는데 40개 지역이 다 학살 그러니까. 사건이 있었던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음. 이게 랜덤으로 뽑은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하미마을 학살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음. 그 베트남 잊혀진 전쟁의 상흔을 찾아서라는 네. 저서를 네. 말씀드렸죠. 네. 이 저서를 쓰신 분이 음. 그 당시에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의 정무 청사관이셨던 네. 이용준 씨입니다. 그렇죠. 어, 이 책의 내용은 당시에 학교 건설 부지를 답사하기 위해서 학살 지역을 찾아다니는 내용입니다. 아. 음. 아그 음? 책의 내용은 지금까지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여러모로 역사를 많이 품고 있습니다. 네, 어... 사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책도 그 책이었습니다. 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가서 학살 피해를 입은 지역에 한국이 해줄 것이 없나, 해줄 것이 있다고 하니 해줄 곳을 찾아다니자라고 생각을 해서 돌아다니다가, 음. 거기에서 위령비 얘기를 한번 해보게, 에, 들어보게 됐는데, 어, 위령비도 심지어 한국군 전우회가 기부한 돈으로 만든 건데, 음. 내용에 우리가 학살했다는 내용이 다 적혀 있으니 지워달라. 라고 해서 못 지우겠다는 유가족들을 보고서, 음. 어, 못 지우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 기상이 대단하다고 감탄했다. 계속해서 우리 잘못인데 우리 잘못을 숨기고 싶다. 이거 지난주에 들어봤던 문체인데. 계속 우리 잘못이라고. 그아! 계속 우리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저들은 옳다.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 윤생기자의 이야기에 네, 따르면. 네. 책의 내용을 보시면은 한국 공무원이 학살 적을 찾아다니는데 주민들의 날선 반응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곳곳에서 있는 위령비나 증오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게 주민들의 태도가 공격적일까봐 네. 베트남 공무원을 호위의 개념으로 같이 다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야 이거 마치 그 노태우 씨가 대통령 선거 때 연설하러 광주 갔을 때처럼. 아. 그 지금도 만들기 힘든 엄청난 방탄 유리 안에서 연설을 해요. 돌이 쭉쭉쭉 날라오는데 그 당시 자료화면 보면 그 당시에 자료하면 보면 퀸 콘서트 같죠. <laughs> 돌만 빼면요. 네. 그래서 책에서 저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 네. 뉘앙스에 의하면은 음. 음, 민간인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음. 학살 사건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에서 진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더 이상 파헤치지 말고 인도적 차원에서 학살, 학살 지역에 학교를 건립해 주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뭐 학교 건설해주고 제가 또 이럴 때 욕먹을 얘기를 제가 하죠. 이거 넣어두 이거 받고 끝냅시다. 네. 음. 이 정도처럼 들릴 수도 있다. 네, 이 정도 해주고, 정리하자. 뭐, 정부 입장에서는 학교 40개 지어주고, 이 학살에 대한 논쟁을 끝내자. 라는 의도도 읽힐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어디서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아, 근데 이양반의 선후관계를 모르겠어요. 맨 처음엔 그냥 자기가 학살에 대해서 어. 내가 학살을 찾고 싶어 학살 지역이 실제로 응. 그러니까 존재하는지, 학살이 있었는지 응. 찾고 싶다가 응. 돌아다니다 보니까 응. 이렇게 보게 되고, 응. 뭐 그런 건지 응. 아니면 무슨 정부 차원에서 응.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응. 응? 이거 먹고 우리 끝냅시다라는 차원으로 이걸 다녔는지 그러니까 유면상 PD가 이야기하는 데서 이제 저의 주제 의식이 드러나요. 아 어, 그래요. 우리가 이 글을 쓴이 당시 정부 참사관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네. 알겠다라고 말하면. 응. 안 돼요, 그렇죠. <laughs> 네. 우리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나도 거... 나도, 나도 궁금만만. 우리 가 곤란해. 우리는 그냥 궁금한 데서 네. 끝내자고. 네네. 네, 네, 네. 근데 네. 이제 후자에 가까운 게 네. 당시 한국에서 베트남 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었고, 음. 그리고 이 내용이 국회에서도 언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 네. 그러고 출발했나요? 네, 그러고 출발한 거예요. 이 사람은 베트남에 계속 있었죠. 음. 아, 그러니까 아, 네, 우리나라 그랬다. 국회에서 그 얘기 가 나왔다. 네, 우리나라 국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고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야당이 제일 시끄럽게 굴었겠네요. 음. 네. 네. 그런 다음에 국회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정확하게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베트남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국회에서 결정되었다는 음. 이야기를 들었는데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원고에는 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 궁금할 기록 뿐참 똑바로 안 있네요. 음. 음. 정부에서는 그렇게 40개 의 학교를 지어줬던 사실이 있고요. 음. 2000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문명금 김옥주 할머니께서 음. 한배평화역사단 건립기금으로 써달라라고 하면서 7천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7천 7천만 원을 종자돈으로 해서 평화박물관 건립이 추진되었고 2006년에 사단법인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그 서울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음, 네, 서울에 어. 있는 평화박물관입니다. 아, 평화 역사가 네. 음. 현재 이해동 목사님과 한웅구 박사님이 음. 이사장으로 아, 계시는 네네. 곳이고 네 여러 이 평화박물관 같은 경우는 여담으로 여러 차례 몸살이 있었는데 음, 음. 현재도 조금 음분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요. 오늘 주제하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음.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빠지시는 이유를 알아요. 음. 평화박물관의 홈페이지에 네. 큰 도움을 받을 것이다. 어. 기대를 하고 들어갔다가 윤성기자가 음. 큰 싸움이 난 것만 <laughs> <laughs> 보고서. <laughs> 아왜 어, 이렇게 싸우고 그래? 자료는 안 주고, 이런 생각이 그러면 했죠. 이걸 취재해볼까? 뭐 이런 생각그 <laughs> 생각은 제가 했죠. <laughs> 거기에 또 한, 예, 한몇 시간 음. 머물러 있었다, 우리가. 음음. 예. 평화 박물관 내부로 네 인해서. 네. 예. 거기서 평화를 찾지 못했다. 예. 네, 가장 평화롭지 않은 공간입니다. <laughs> 맞아요. 요즘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외에도 시민단체의 활동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 베트남 평화의료연대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학살 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4월 4일에는 폭리폭넛 학살 생존자라고 주장하시는 응우엔 티탄씨와 비난마을 학살의 생존자라고 주장하시는 응우엔 떨런씨가 평화박물관의 초청으로 방한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참전 전후에 격렬한 시위를 맞닥뜨렸죠 음. 아... 그때 참전 전후의 캐치프라이즈가 인생을 단축할 각오로 그들의 음모를 분쇄하겠다. <laughs> 인생을 단축할 각오라는 표현은 참. 그 그러니까 무슨 하군요 예, 그 민간인이 무슨 그 UFC 라이언스 음. 댄에 들어가듯이. 아니 무슨 세계 기록 같잖아요. 인생을 단축한다고. <laughs> 아니 그러니까 무슨 그 평생 동안 집에 누워 계시던 분이 음. 갑자기 그 철인 삼종 경기 완주를 하겠다. 뭐 이런. 그러네요. 뜻을 밝히듯이. 그 마법 음. 중에 그런 거잖아요. 있 자기 피 깎아 가지고 상대방한테 데미지를 준. 아, 네그렇 음. <laughs> 디파일러의 심정으로. 네. 네. 음. 이두 생존자는 원래. 2015년 4월 7일 조계사의 한국 불교 역사 문화 기념관에서 열릴 것으로 예정된 이재갑 작가의 사진전인 하나의 전쟁 두 개의 기억 리셉션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음. 그러나 참전 전후의 항의로 인해서 조계사 측에서도 이념 갈등과 안전상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음. 행사 4일 전인 4월 3일날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음. 그리고 또한 평화박물관하고 구수정씨의 사회적 기업 암마비 조치하는 베트남 평화기행이 있습니다. 네. 학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구수정씨의 설명을 듣는 여행인데요. 음. 이 기행에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2000... 아, 이, 이 사회적 기업 암마비라는이 구수정 박사께서 하시고 계신 이업체에 거의 주된 일인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업체가 음. 하는 일이 공정 무역과 공정 여행입니다. 음. 그 와중에 이 업체의 킬러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 네. 아 베트남에 이제 관광을 오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그렇죠. 예 이런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투어처럼. 네, 네. 하는. 음. 이 베트남 평화기행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6년인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난학살 50주년 위령제이 평화기행단이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관련해서 뉴스타파 취재진이 함께 가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고요. 네. 네. 지금 뭐 뉴스타파 가보시면 아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올해 4월 27일에는 베트남 전쟁 피해자의 넋을 위로하고 새로운 평화의 50년을 약속하자라는 목적으로 한배 평화재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와 동시에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석영, 김은성씨 부부가 제작한 베트남 피에타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음. 음. 베트남 피에타상. 그러니까 가장 음. 가까운 현재까지도 시민단체의 활동은 아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말씀하시는 평화의 소녀상은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그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문제 제기했던 궁금했던 그 정부 차원에서는 뭐가 한게 없는데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죠. 지금 시민단체 수준의 활발한 활동, 네, 그리고 시민단체 수준의 활발한 활동의 움직임을 음.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인생을 단축할 각오로 쫓아다니고 계신 그렇습니다. 참전 전후회의 부수적 활동 음. 예 원래 그 어떤 유닛이 움직일 때만 움직이는 적 유닛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그 <laughs> 인공지능으로 <laughs> 그 이야기 말고는 음. 제가 아까 예측했던 대로 그냥 그총 교역액이 늘어난 교역국에 들르는 수준의 음. 우리나라 국가 정상이 그냥 가서 그렇죠. 예, 인사하고 제스처. 예. 예. 호치민에 인사하고 온. 그 정도. 이게 다예요? 그렇네요. 예. 네. 네. 실제 양국 정부는 조용했네요. 굉장히 평화롭죠. 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이 베트남에서 파월 한국군이 저질렀을지도 모를 전쟁 범죄에 대해서 보여준 액션 음. 가운데서는 에 어,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 없었다. 네. 뭐딱 하나 빼야 될까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뭐 사과, 짧은 사과. 그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뭘 하고 있다가 아니라 뭘안 했다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 광고를 듣고요. 예, 어, 한국 이야기를 했으니까 현재 베트남 정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 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재벌 고간에 쌓여 있는 1,200조 함께 살아가기 위해 최저임금 1만 원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이상은 당신 편의 생각보다 큰힘 민주노총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알고 좋아하는 안심 먹거리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 닭. 네 그렇다면은 어, 베트남 정부의 입장, 베트남 정부의 움직임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사건에 대해서 베트남 정부의 공식 입장은 과거를 닫고 미래로 간다입니다. 오호, 오호, 참, 예, 허구한 날 듣던 말이죠. 그렇네 누가 잘못했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특히나 그 국가 차원에서 잘못했을 때 음... 과거를 왜닫도 과오를 닫고 미래로 가자는 거죠. 그죠. 아 음... 어, 어... 베트남 정부에서는 이 과거사 문제를 굳이 진상 조사를 원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음... 일체의 논의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호호...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네? 어 북베트남이 이긴 전쟁이기도 했고. 네. 또 베트남에서는 책임을 묻는다면 미국의 책임을 묻지 한국에 물을 이유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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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베트남 정부에서 이, 이 의혹에 대해서 파헤치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음. 우리나라가 베트남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죠. 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2014년까지) 총 (369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어~ 투자뿐만 아니라 무상 원조에서는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억 2986달러를) 원조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런 그~ 경제적 원조에 대한 부분에서 권름1 네. 교수의 저서에는 본인의 특이한 경험을 적었습니다 음. 아~ 이 교수님이 미라이 지역에 대한 학살에 대한 추가 연구를 하고 싶다고 그~ 요청을 하였던 거예요 베트남 정부에 네. 음. 근데 자신의 이 요청을 고위 관리가 반려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관리가요? 네. 어. 베트남의 고위 관리가 반려를 해서 네. 낚시며 가지고 돌아 나오는 길에 한 네. 학업 관리가 자신을 따라오더니 어. 연구 주제를 경제 발전에 관한 주제로 바꾸어서 대외 통상기관에 요청해보라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 아 이게요? 아무리 다 이상해 보여도 음. 착한 사람이 있어요. <laughs> 맞아요. 열심히 뒤지면. 네. 어.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자신은 경제학자가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아. 음. 그 도움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laughs> 주로 안타깝네요. 네. 너무 고두한데 네. 너무 우회,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괜찮은 아. 사람이. 근데 이 원래 또 박사들은 순진하잖아요. 그렇죠. 어저 전공 그거 아닌데. <laughs> 아, 다시 가서 말씀해 보시라. 네. 실제 그거 연구하라고 할까봐. 아, 큰일 날지. 나그모르단 <laughs> <난 그거> <laughs> 네. 말이야. <laughs> 네. 박사들이 하는 생각이 비슷비슷하다. 네. 예, 네, 그러자 그 학업 관리가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하네요. 아, 그렇죠. 예. 네. 음. 이 책에서는 그 당시에 베트남 정부에서 베트남 내부 언론에 한국군 전쟁 범죄에 대한 보도를 억제하면서 국내 언론에도 협조를 구하는 요청서를 잇따라 발송했다고 합니다. 야, 나서도 한국 언론에까지? 네. 네. 베트남 같은 나라야 뭐 언론 통제가 매우 쉽다는 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음. 그래서 확실히 그 자국내의 언론 통제 잘 되는 나라들이 외국 가서 망신 많이 당하죠. 전에 했던 버릇을 그냥 못 고치고서 음. 예, 그러니까 바깥에서도 할수 있을 줄 알고 바깥에서도 깨져서 새는데 음, 아 한국에도 협조 공문 따위를 보낸 적이 있다. 네. 어, 요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움직임에는 하미마을의 위령비를 가린 움직임하고도 음. 어느 정도 통하긴 하죠. 그러네요. 네. 음. 그리고 이제 뭐 사람들의 다른 추측으로는 북베트남 측도. 그 전쟁 당시에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음. 뚜껑을 열어서 별로 좋을 것이 없다라는 아. 의견도 있습니다. 베트남전은 완전 판도라 상자네 네. 베트남전의 특성 때문에 더더욱이 많은 그 전쟁 범죄가 났을 수 있네요. 음. 예. 우리가 꾸준히 이야기해 왔던 민간인들이 그냥 민간인들이 살아가는 전국토가 다 전장이었다 보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여러모로 베트남 정부 측에서도 진상 조사를 해 봤자 하나도 음. 좋을 게 없다는 음. 결론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평화로웠군요. 그렇죠. 네. 양국은 이제 악수하고 화화하고 네.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네. 남아 있는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베트남의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한국의 움직임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가 없고 민간단체 활동과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기사만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자면은 어, 구수정 씨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에 의해 벌어진 학살이라고 추정되는 사건은 총 80건이고 이에 사망한 민간인의 숫자가 9,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어,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당연히 참전 군인들은 인생을 단축할 각오로 극렬하게 부정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반대급부인 일본 우익 혐한 블로그에서는 이 사실을 가장 자극적으로 확대 과장하여 소비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음... 포인트죠. 여기에서 지금 그, 국내에 이제 진보매체를 많이 소비하시는 분들과, 네. 일본 우익들의 입장이 같아집니다. 오. 넷 우익들의. 네. 그, 그 많은 사람들이 네. 그이 사건에 대해서 일본어 위키를 들어가서 음. 어 한국군이 저질렀다는 베트남전 관련 학사를 찾아보고 음. 일본군이 저지른 학사에 대해서 일본 위키를 찾아보면은 예 네. 네, 굉장히 재미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음. 네. 그러니까 뭐 난징 대학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기로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엄청 간, 간략하게 네. 적혀 있고 한국군이 음. 저지른 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뭐 방, 음. 방대하게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그,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음. 것이 달라지면, 그, 그런 점에서 미개하다는 측면에서는 뭐, 뭐, 다를 바가 없어질 겁니다. 네. 아, 그래서 위키가 좀 위험해요. 음. 음. 우리 그, 우리 집단지성보다. 아. 우린 그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웃음> <웃음> 어떻게 알았어? 되게 작게 말한 줄 알았는데. 기윤잡이라고 <laughs> 나하고. 네. 청취자님들은 방금 이 대화를 들으면 달밤인 줄 아시겠네요. <laughs> 네, 방금 말씀드린 참전 군인들과 그리고 일본 우익들의 이야기는 양극단의 사례를 설명드린 거고, 그 외에 이제 밀덕 카페라든가 정치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는 가끔씩 논쟁의 키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어, 나무위키와 위키피디아의 반응도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음, 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나무위키에서는 <laughs> 김종소 소위 학살 사건과 폭립 폭로 학살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들을 모두 조작이라고 일축해버립니다. 어. 그래서 학살 조작 사건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음, 음, 그리고 반면에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학살 지역과 피해자 수까지 표로 제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처럼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의 출처를 확인해 보면은 대부분 한겨레와 오마이뉴스의 기사입니다. 아. 양쪽의 기술 모두 어, 태도만 있을 뿐 연구가 없네요. 네. 네, 그 심지어 제가 그래서 영어 위키도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영어 위키의 출처도 한결야와 오마이뉴스의 기사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한국에서 이 관련해서 유명한 자료는 어, 베트남 학살 지역을 자전거로 다녔다는 이교봉 씨가 쓴 책인 미안해요 베트남이 있습니다. 음. 그러나 어, 제가 판단하기로 이 자료는 베트남 현재의 기록과 증언을 다뤘다는 점에서 다른 자료들과 크게 변별력이 없었고요. 음. 또 75년 케이커 봉사단 자료에 실렸다는 민간 보고서인 마이클 존스와 다이앤 존스의 보고서가 이제 미국의 자료라고 하면서 여러 곳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반고웠서도 열심히 서칭을 해봤는데요, 음. 이 자료의 원문은커녕 표지도 발견되지 않더라고요. 음. 음. 그래요. 네. 아 썼다는 곳은 많은데 원문은 없다. 네. 음. 그래서 신용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자료로 채택,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음. 음. 알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종 언론에서 관련 기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진보 언론이지요. 네, 네. 그 네, 기사의 내용은 주로 시민단체의 활동이 있을 때그 활동의 내용과 학살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 있는데, 음. 학살에 대한 정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수정 씨의 취재 내용과 자료를 기초로 한 정보고요. 그리고 아까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이현상피 d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수정 네. 씨가 조사한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15년째, 16년째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그 문제는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것처럼 과연 이 자료만으로 베트남 학살을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 확정지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증언과 베트남의 오래된 기록으로만 말이죠. 음. 아, 제가 이거는 분단국가에 살았기 때문에 네.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일 텐데 물론 저 개인적인 경험은 아니겠죠. <laughs> 네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 잔재로 남아 있던 그 방공 방공 교육을 통해서 네. 우리나라가 북한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한 반대로 음.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도 전에 들었잖아요. 이승복, 아, 이승복, 이승복 어린이 사 아직 있나? 그거? 이승서 아직 때문에 진짜 네. 며칠 밤을 잠을 못 잤어요. 무서워 가지고. 진짜 누가 와서 입을까 봐? 네. 안 그랬어요? 아... 그래요. 나 그랬었는데. 아니 저도 네. 그저저그그저 저, 그, 그, 저 뭐냐? 뭐라? 최번개 닮은 누구죠? 자이언티요? 프레디. <laughs> 자이언티 말고. <laughs> 자이언티는 지금 저기 교회 단체 행사가. 네. <laughs> 네. 프레, 프레디. 프레디보다는 그저 북한군이 더 무서웠어요. 어릴 때. 네. 맞아요. 그입짓는 영상을 초등학생들한테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머. 뭐?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빨간 뭐, 마스크하고. 네가 그걸 못 봤으니까. 나못 봤어. 그랬으니까 네가 그그 그거, 대한 추억이 없네. 아니, 그런 스노프는 누가 찍은 거야? 그놈부터 잡아쳐야지 국방부에 찍었죠 이런 나쁜 놈들 <laughs> 전쟁범죄요. 그 영상이 너무 그 어렸을 때 너무 강렬했어요, 진짜. 어... 네.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저희 학교에는 네. 이승복 어린이의 그 영상과 빨간 막스크가 결합되어 가지고 음.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어... <laughs> 불과 우리가 이랬다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이 베트남이 공산국가잖아요. 네. 북베트남이 승리한 전투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 남아 있는 자료에. 우리가 겪은 것 같은 선전전과 교육 자료가 희석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음. 이성을 들이댔더니 의심 안할수 없다. 네. 이것은 제가 취재를 하면서 가진 의심입니다. 네. 실제로 이 자료들이 모두 피해자 중심적이라는 지적은 베트남 학살에 대한 논의에서 늘 가장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 때문에 2007년에 오마이뉴스에서 반론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음. 제가 말씀드린 지적 사항 같은 네, 경우를 네. 이제 논리적으로 지적한 기사인데요. 뭐 네. 시민 기자가낸 기사를 시민 기자가 반론하는 형태였죠. 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취재 과정에 이러한 자료의 신빙성의 빈약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 음. 한결의 고경태 기자님과 그리고 구수정 박사님, 한홍구 박사님 등 전문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네. 전화로 인터뷰를 여러 분께 요청을 하였는데 음. 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와 또한 최근 참전 군인들의 공세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거세기 때문에 아...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이들이 아니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모두 인터뷰를 거부하거나 답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 네, 저희의 제안을 받으셨던 분들께 네, 네. 어, 일단 뭐, 뭐 결과 어쨌든간에 감사 인사는 드립니다. 예, 어,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도 저희가 전해소혹시 공식적인 조사가 있었는지 음. 국방부의 정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를 문의하려고 대변인실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네. 어 담당자를 배정해서 답변을 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음. 묵묵부답이네요. 담당자를 그... 아직 배정 중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계속해서 이렇게 그 <laughs> 한 6주째 아크릴 통을 뒤져가지고 이렇게 <laughs> 이름을 따보고 있는데 계속 꽝만 나오는 거야. <laughs> 꽝. 아 오늘도네. 오늘도, 네. 오늘도 <laughs>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웃음> 아이쿠. <웃음> 다음 기회에 이래서 네. 저희의 국방부 담당자는 배정되지 않았다. 네. 음. 아, 이런, 답변을 안한게 아니죠. 배정이 안 됐을 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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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런 의심으로 계속 취재를 계속하던 중에 개인적으로는 당시 파월 한국군 사령관이었던 고 최명식 장군의 인터뷰가 음. 가장 인성 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자료들을 취, 그 채취를 하다 보면은. 네. 굉장히 극적 구성이 있는 자료들이라든가, 음. 그리고 레퍼런스가 무엇인지 궁금한 자료들이라든가, 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객관적인, 객관성이 판단되는 자료들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그 예상으로는 이 최명신 장군이 노발, 대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이 인터뷰 내용이 제가 본 조사하면서 본몇안 되는 객관적인 문장이었습니다. 음. 아 실제로 최명신 장군은 그 한결해가 민간인 학살권에 대해서 연속 보도를 하고 있던 1999년과 2000년대 초반에 어, 두 번의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첫 번째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학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음. 그리고 증언을 한 이들이 당시에 양민인지 베트콩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고 동시에 음.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국의 작전 기록과 베트남의 기록을 대조하면서 연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음. 또한 작전기록이 모두 남아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살아있으니 한국, 베트남 간의 합동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에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지 말고 정확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원은 그런 사건이 있으니까 파헤치자라는 게 아니고 한국 참전군인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이것을 명백하게 밝혀내보자라는 음.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인 2000년 1월 15일에 한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음. 일단, 양민 학살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잘라 말한 이전 인터뷰와는 달리, 네.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서 미군 측의 조사 요청이 여러 번 있었다고 답하셨고, 어허.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도 개연성이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어허.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음. 짧은 이야기이지만 되게 믿고 싶은 얘기들을 하네요 네, <laughs> 네.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어~ 여러분께 말씀 지금 방송을 드리고 있는 이 원고는 네. 베트남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학살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또한 베트콩을 설명하고 베트남 학살 의혹에 대한 사실을 다루면서 양 극단에 갈라진 채로 파편에 되어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고 그 레퍼런스를 밝히면서 작성되었습니다 네. 그런 그리고 우리는 베트남전에서 베트콩 공산주의자로 테두리 지어진 이들이 아니고 매우 다양한 형태의 적들을 총칭하는 용어라고 또 알게 되었고요. 음. 어, 이를 통해서 당시 적과 민간인을 구분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네. 뭐 참정, 우리도 뭐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참정군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열살짜리 아이가 수류탄을 던지고 도망가기도 했고, 음. 논에서 일을 하던 아낙네가 치마에서 AK-47을 꺼내기도 했고, 음. 예, 뭐 승복 음. 안에 탄띠를 차고 있는 스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나 저쪽이나 사실 이 상황에서 민간인 학살이나 피해가 있었을 거라는 개연성에는 모두 동의를 합니다. 음. 그리고 이에 대해서 베트남 측의 기록도 존재를 합니다. 네. 또한 생존자라고 주장하시는 증인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런데 양국간의 합동 조사나 교차 검증 자료는 없는 상황이죠. 네. 네, 제일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빠져 있은지뭐한몇십 년이 된 겁니다. 네. 양국간의 합동 조사나 교차 검증 자료는 없다. 그리고 예측컨대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저 음. 아까 이렇게 얘기해주신 그 최명신 장고 음. 최명신 장군의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그거였어요. 음. 한국 베트남이 아, 합동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음. 그러기 전까지 내가 뭘 오케이 해주겠냐 음, 그 우리가 계속 언급했던 구수정 박사님의 활동을 보면은. 예. 우리나라 사람이 베트남에 가서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 피해자를 직접 발로 찾아다니고, 증언을 채취하고, 이를 자료로 만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당연합니다. 네. 이분이 없었으면 그나마 우리도 이런 얘기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것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네. 그러면 이 활동은 굉장히 귀한, 귀한 활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네. 그리고, 언론도 이것을 밝혔습니다. 음. 이것도 언론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네. 시민과 언론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는 누가 움직여야 하는 걸까요? 음. 결과적으로 이 논의는 15년, 16년째 명확한 진상조사가 부재한 상태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같은 내용의 기사와 비판만 추가 연구 없이 계속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러이러한 것을 목격하였다. 난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다. 이러이러한 것을 목격하였지만 나는 죽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없다. 아 그런 말투로 쓰셨을 것 같아요. 그, 음. 그 기사를 쓰신 분들이. 네. 음. 그러면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과연 그 기사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기사일수록 그 정도가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음. 아하... 왜냐하면 한 레퍼런스가 15년 동안 반복해서 네, 우려지고 그렇죠. 있으니까. 아 네. 구전 동화처럼 돼버리는군요. 네. 음. 그 이런, 단, 이런 상황에서 민간 단체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고 음.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은. 인생을 단축할 각오로 분기탱천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고엽제에 대한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고 계시죠. 음. 그리고 돈을 받고 집회에 참가하고 계시고요. 맞습니다. 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네. 네. 어, 윤민 기자가 이런 질문을 처음 들으시게 됐네요. 네. 여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돈을 받고 집회 참여하는 거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왜요 아 그러시는데 목숨, 목숨을 단축하면서 조회어 못해 <laughs> <laughs> 아까 그목 목숨 그 부분 이후부터 네. 마음이 두근거려요 아 진짜 요네 그럼 제가 저 우리 저 건물에 그아저씨들한테잘 음. 얘기해서 음. 우리쪽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로 차단해 가지고 <laughs> 우리, 높잖아요. 되게, 예. 걸어 올라오실 때목좀진상 단축, 단축돼요. <laughs> 네. 우리 공성전을 <laughs> 아, 해봅시다, 후, 우리가. 포기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시즈를 아, 하고. 너무 <laughs> 네. 높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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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랑조가 나오는 마법진을 그려놓고. 그렇습니다. 음, 네. 육각형으로. 네. 네. 사실은 그, 이, 이제 끝에 몇 마디를 드리기 위해서, 어, 네. 윤수 기자가 지난 한달 동안 수고를 좀 많이 해줬습니다. 왜냐면, 하 파면 팔수록 이런 확신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어딘가에 계시고, 우리나라 식민지 시대에 고통 받으셨던 분들처럼 이제 물리적으로 돌아가실 나이가 될 거고 말이죠 예예 그렇죠. 예. 억울함을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는데 못푼 상태로 이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민주정부 동안 이제 의미 있는 활동들 중에 의문사 있었죠. 그렇죠.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가 있었죠 네. 그런 것처럼 뭐 베트남도 뭔가 할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음. 이 거대한 배경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음. 서로 돈과 노동력이 많이 오가는 나라의 정상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느냐. 음. 그것도 윤세형 기자가 밝혀줬죠. 과오를 묻는 쪽으로. 네. 묻어버리는 쪽으로. 그럼 그 과오에 의해 희생된 분들은 계속 고통을 받으실 것이고,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그것은 미디어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하는 참전용사들이 있을 수 있고, 거의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있어요. 그렇네요. 여기서 지금 빠져있는 국가의 존재를 저희가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물음표를 넣고 쫓아다닐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음. 국가가 어디 있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저는 사실 이것도 마음 아파요. 생명을 단축시킬 각오를 하고, 그렇죠. 쫓아다니신다는, 예. 넉넉한 삶을 누리면 좋잖아요, 조용히. 낚시하시면서. 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제가 자료를 채취하면서, 참전용사 분들의 글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있을 거라 생각은 못 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이걸 하면서 그 참전용사 동호회 같은데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거긴 들어가는 것만으로 굉장히 피곤해요. 어. 그렇죠. 일단 디자인부터가 피곤하고. 그렇죠. 구성이 있어. 그 HP를 깎아먹는 구성, 음. 그, 그, 둠 하다 보면은 음. 가끔 그, 그, 저, 하수구 있는 대로 빠질때있잖아요 빨리 뛰어나야 되잖아요. 아, 안 그러면 계속 액! 액! 이러면서. 계속 그 게이지 줄고. h p 들어서 액! 이러면서. <laughs>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디자인만 그렇죠. 봐도. 네. 근데 참전용사 분들도. 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네. 모아놓고 서로 연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음. 왜냐면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본인들의 명예가 달린 문제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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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 참전용사분들도 진상 조사를 바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음. 정말로요. 예. 네. 마지막 질문이 이 상황은 누가 만든 것일까요?입니다. 누가 조장한 게 아니고 누가 방치함으로 조장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예. 아, 한달 동안 고생한 윤세민 기자였습니다. 제가 좀 설득을 했거든요, 윤세민 기자를 일 한번 해봐라. 음. <웃음> 네, <웃음> 전직은 즐거운 일이다. 음, 음. 예, 그 동안 또청취자셨기 때문에 해보니 어떠세요? 아, 어, 생각보다 굉장히 부담도 심하고 음. 어, 그만큼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관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네. 어느 관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네, 부분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열심히 하였는데 음. 그리고 또한 방송도 열심히 하겠다고 많이 하, 준비를 하였는데 네. 음,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음. 듣기에 불편하셨을까봐 죄송스럽습니다. 네. 아 네. 내일은 손이상 씨가 덮어주진 않으시죠. 네, 네, 네. 그렇죠. <laughs> 지난번 덮어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온전히 이번 주에는 됩니다. 그냥 까이라고요. <laughs> 내일 하루 놀기로 했어요. <laughs> 아 어떻게 비판의 장 같은 걸 열어놓는 그렇습니다 네 저잣거리에 늘어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래도 열심히 했기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음, 살려달라고 네. 네. 특히 밀덕 여러분과 스덕 여러분 네 아니 네. 스덕에서는 제가 봤을 때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뭐, 이용호는 완벽했어요 이용호는 완벽했고 네. 이명환은 드랍신 모았다 밀덕분들이 <laughs> 뭐뭐 문제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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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네요거어 예. 현재 한국과 베트남의 이해관계를 볼때 음. 어, 월남폐망 운운하는 대통령이 와도 화한번안 내는 것을 보면 그렇죠. 어,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라도 이 문제를 들쳐내거나 음. 억울한 분들의 억울함을 풀려 노력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대충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매우 인상적이죠. 과거는 닫고 미래로 가자. 그러게 말입니다. 예. 현재도 닫고 미래로 가자.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 조사는 경제발전을 위해서 하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음. 어, 저희가 알아낸 바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어, 윤세민 기자 가한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벨리슨 뵙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내일 뵙겠군요. 수고하셨어요.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로콜리 넘아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곡은 브로콜리 넘아저의 속좁은 여학생입니다. 이 곡을 처음 만들던 그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바이니를 추천합니다 뮤지션의 수익을 줄이며 만드는 묶음 상품이 없는 바이니 국내 대형 음원업체들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최고 74%의 아티스트 수입 배분 만약 여러분이 바이니에서 음악을 들으신다면 뮤지션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세상에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공정한 시스템, 새로운 대안 바인일과 함께하세요.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실제로 이 영업 영어, 명어로도 그렇게 쓰나 봐요. 한 슬래시 비엣 피스 파크. 한도의 평화공원이 있는 푸옌성은그 음. 아마 박중은 씨가 주연하셨을 거예요. 라이타이안 SBS 드라마 머나먼 송바강 라이타이안은 뭐죠 그럼 그건 뭐니? <laughs> 라이타이안은 <따이아는> 뭐냐면은요 네. <laughs> 베트남에 현재 남아 있는 한국군 아버지와 베트남 여성 아까, 사이에서 난그 예, 그, 네. 그건 아는데 아, 그, 그런 그걸 누가 나온 드라마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뭐. 라이타이안은 영화였던가요? 네 음. 어디 보자. 머나먼 송바강 예. 네.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고 망한 걸로 되어 있는 드라마입니다.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라이따이한 영화네요, 영화. 맞죠, 영화 맞죠. 네, 네. 이 영화는 94년에 개봉했고요. 네, 주연이 무려 이창훈 씨였어요. 이창훈 씨, 맹구요? 아니 그분 <laughs> 말, 아니 그 영화 난 짬뽕. <laughs> 아, 아, 아. 그그눈 약간 작은. 네, 예. 그, 예, 예. 예. 그때 한때 여러분들 그, 되게 인기 있었던 네, 인기 많았었던 네. 네. 음. 간먼먼송바강 음. 박영환 작가의 소설이었죠. 음. 예. 이 작품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관광 상품도 많은 동네인 모양이에요. 네. 아무 생각 없는 한국 사람들 있으면 데고가는데 많이 있잖아요. 그 전통 공예 마을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도자기 마을이나 어, 조용, 쌀 들어. 종이 마을. 아텍스 백에 팔고. 아텍스 백에는 한국인들이 파시고. <웃음> <웃음> 라텍스 백에는 현지인들 현지인들이 안 파세요. 네. 코코넛 줄기 공예품이 거의 특산물인가 봐요 동네. 에 음. 네. 동네뿐 아니라 이 남부 베트남 베트남도 넓잖아요. 그렇죠. 예, 온 나라에 다 팔리는 모양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마을이 백마부대와 총경부대의 주둔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 같은데 돌아보면 음.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한국인이라고 말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어. 많다. 한국인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어. 두 가지 의견이 상존해요. 좀 극단적인 는 얘기죠. 네. 반응 가장 재밌었던 건 이겁니다. 음. 이 동네에 한 베트남 평화 공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곳이 이제 아까 윤석 기자 얘기해준 한겨레 신문사. 네. 그리고 몇몇 이제 시민단체가 음. 함께 이제 모금을 해서. 전 국민적인 모금 운동이었죠, 당시에는. 맞습니다. 음. 해서 만든 곳입니다. 거의 지금 뭐2000몇 평? 2500평 정도의 음. 이제 주민들 휴식 공간. 음. 예. 그리고 뭐 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 블라블라 뭐 베트남어와 한글로 쓰여진 진실과 우정의 돌뭐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그, 의의를 설명해 놓은 곳들이 많이 있고. 음. 또 반대에는, 5년, 뭐, 한 7, 8년 지났는데, 이거 짓는다고 해놓고 아무 진척이 없다. 성 관료들이 싫어한다. 거창한 청사진에 비해서 돈을 어디다 쓴 거냐, 대체. 네. 그 땅만 파는 거예요? 진짜 심하게 말. 아니요, 사실 뭐가 있긴 있어요. 네, 올리긴 올렸는데. 네, 그걸 어떻게 쓰는지는 사실 저희는 몰라요. 이 글만 보고는 알수 없어요. 근데 이런 음. 비판의 글과 음. 자성 및 자랑의 글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아... 이걸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베트남판 평화의 댐이라고 평가전화해놨어요 음. 그러니까 전두환의 대국민 사기극을 떠올리게 한다는 네. 거죠. 사실 그건 좀 침소봉대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세게 해먹은 건데? <laughs> <laughs> 장난 하나. 그러니까 장난 하나 이씨. <laughs> 그 돈이면 뭐 평화공원, 예, 어? 에버랜드 짓겠네. 에버랜드 있어야, 몇 개를 배트남, 짓겠네. 베트남. 우리가 목성에 갈 거야. 너? 그거 가지고 <laughs> 지금부터 5년간. 2 8팔억 킬로미터 여행에서 한 사천 개 정도 <laughs> 그 피폭 될 거야 가서 네. 어? 그러니까 3 0시벨로민가를 평화에 땀 해먹었잖아요라고 막 이제 비난을 할때이 음. 평화의 공원을 예를 들어 지적을 하면은 네. 아 그래도 거기에 비교하는 건좀 내가 그렇게 작게 해먹은 건 아니라고 화를 낼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주모네요. 그렇죠. 네. 네 나한테 떼어먹혀 보지도 않고 네. <웃음> <웃음> 그 바닥을 슬슬 뒤져 보니까 음. 생각보다 의견이 다양하고. 그 의견의 스펙트럼은 가장 한심한 구조예요 어. 양극단에 서있어요 네. 이건 순전히 중재해야 될 책임을 맡은 누군가가 아무것도 안하기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일입니다 전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생각에도 그래요 예. 네, 예.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음. 전쟁에 상처를 씻는 일이 쉬운 음. 일인 줄 알아요 전쟁 상처는... 때문에 개고생을 이렇게 많이 해보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살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자가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전범 협조 기업들. <laughs> 아 네. 그리고 끝이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이에요. 네. 진짜로. 맞습니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가 맞아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실제 네. 베트남 전쟁 때문에 우뚝 선 한국 기업도 있죠. 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들의 입장만 대변하려고 국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 저는 이제 한국 국민 매우 중요한 국민 음. 참전용사들을 네. 어, 위해서 한국이 뭘한 것이 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총선 끝나고도 쓰지 않았던, 휴식카드를 내일 좀 쓰기로 했고요. 음. 네. 어. 왜요, 왜요? 네? 왜요? 그, 한주 동안 자괴감에 빠졌어요. <laughs> 왜요? 어. 나는 손희상 선생을, 음. 지난주보다 더잘 활용할 자신이 없다. <laughs> 어차피 이번 주는 손희상 선생 활용 타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 이번 그 프로야구 네.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까지 네. 이보다 나은 방송을 만들 자신이 없다. 네. <laughs> 그래서 하루를 쉬자. <laughs> 좋은 생각입니다. <laughs> 네, 예. 어, 여름 하루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내일 이 시간에는 한 2년 만에 개그릴이나오고요 <laughs> <laughs> 네, 어, 다음 주이 시간에는 어김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근 4명이 앉아있었습니다. 김상조 엔지니어하고 윤서민 기자하고 2명의 유피디였습니다. 183회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